15년간 바벨과 고독한 싸움을 펼치며 수많은 기록을 써내려간 한국 역도의 전설입니다. 우리 로즈란 장미란 선수. 아,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장미란입니다. 아, 진짜로 아까 좀 올 때 몰랐어요. 스타일이 좀 많이 바뀌셨죠? 아니 오늘 무슨... 여기서 너무 예쁘게 해주셔가지고 예쁜지는 모르는 하지만 여기서 상당히 많이 애써주셨어요. 아 근데 진짜 몰라.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네. 또 장미란 선수 때의 그 느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아니 이제 아무래도 선수 때보다도 근육량이 많이 빠졌고 식사도 이제 적당히 하고 운동도 같이 하니까 이제 조금씩 빠지더라고요. 일부러 빼려고 그러신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사실 일부러 뺀 거는 어제 하루? 아 어제 좀 네. 일부러 빼려고 그러셨어요? 아, 오늘 또 촬영을 하니까. 아, 오늘 또, 아니 그 저기 장미란 선수가 은퇴한 지 벌써 10년. 아 벌써 그렇게 됐습니까? 네. 제가 네. 2013년 1월에 은퇴했는데 벌써 딱 10년 됐더라고요. 이야. 어떻게 역도를 좀 시작을 하게 된 겁니까? 뭐 사실 어렸을 때는 아마 어렸을 때 사진 보면 아 나도 이렇게 말랐을 때가 있었구나 이제 있었는데 한 초등학교 때부터 되게 먹는 거를 좋아하니까 살이 쪘던 것 같아요. 네. 엄마가 자꾸 다이어트를 막 강제로 시키기 시작하셨어요. 아, 어머님께서? 네. 근데 이제 제가 엄마를 이겼던 것 같아요. 엄마가 포기를 하고 그냥 너 먹고 싶은 대로 먹어라 하고 두신 거예요. 그리고서는 이제 계속 있다가 중학교 때 아버지 저 처음 역도할 때 감독님이 아버지 지인분이셨어요. 근데 이제 오셔서 저를 보더니 너무 어우 너무 좋다고 감탄하시는 거예요. 어우만 한 세 번 하셨던 것 같아요. 그 아버지 지인분께서 네, 네, 네. 역도 감독님 테스트도 없이 그냥 어 좋다고 그러셔서 어우만 세 번. 네, 그때가 이제 중학교 3학년 여름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한 번만 가보라고 그러셔가지고 이제 갔는데 욕도장을 들어가려 했는데 어떤 남자 선수가 저를 보더니 우와 진짜 크다 이러는 거예요. 울면서 돌아왔어요. 아, 너무 속상해가지고 그치, 용기를 내서 가는 예, 항상 예. 그 한참 그 감수성 예민한 그래가지고 이제 막 울면서 왔는데 겨울방학이 됐는데 또 엄마 아빠가 권하시니까 한 번만 갔다 와보라고. 그래서 이제 가가지고 이렇게 사전 지식이 역도에 대해서 전혀 없었고 그냥 가서 하는데 바가 그래도 15kg예요. 그러니까 네. 가볍지가 않아요. 근데 당연하죠. 처음 자세 몇 번 이렇게 배우고 드는데 하나도 안 무거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너무 원래 들었던 것처럼 야. 원래 가까이 있었던 것처럼 그냥 막 하니까 언니들 막 잘한다 잘한다 이러고 기록도 막 쑥쑥 느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 이게 내 잘하는 거고 너무 좋다 이제 이래서 그러니까 저는 사실 반복하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 이제 역도가 사실 또 기록 경기니까 그렇죠. 그게 너무 재밌어요. 아, 그 기록을 깨는 게 재밌다. 이게 근데 이제 이게 나옵니다. 이게 이제 할아버지 때부터 장사 집안으로 이게 집안이 아, 장사 집안이네요. 우리 장미란 선수의 그 집안이 장사 집안이군요. 근데 저희 아버지가 딱 보면은 아 옛날에 장사 그런데 아빠 못지않게 어머니는 또 그 스피드? 그러니까 약간 엄마 아빠의 그런 좋은 유전자를 아, 제가 잘 물려받은 것 같아요.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전국대회 나갔는데 제가 첫 전국대회 나가서 한 시작한 지 6개월 만이었던 것 같은데 전국대회에서 3등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계속 1등을 했었던 기억이 있어요. 이게 이제 12년 만에 한국 역도에서 나온 메달이었고 요 이제 이 당시에 장미란 선수가 진짜 엄청 기뻐하던 그죠? 아 올림픽에 처음 나와서 메달을 딴 거 너무 감사한 일이다. 그래서 막 이렇게 손은 드셨잖아요. 막 손은 들고 근데 사실 그때 네. 제가 이 그 손에 피물집이 잡혔는데 수협하다가 그게 터졌어요. 좀 막 피가 이제 범벅이 되는데 막 한국에서 이제 난리가 난 거예요. 피 묻은 손으로 너무 활짝 웃으면서 손을 흔들고 맞아, 맞아. 있으니까 그게 너무 귀여웠어요. 네. 어,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더 많이 저보다도 안타까워해 주시고 기억해 주시고 더 많이 응원해 주셨던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뭐 제가 이제 2002년도에 태릉선천 처음 들어가서 한 10년 있었던 것 같아요. 2012년도까지. 와. 근데 이제 처음 들어갔을 때는 뭐 너무 신기하죠. 근데 이제 그 안에서만 생활하는 게 어찌 보면은 뭐 훈련만 해야 되니까 답답할 수도 있지만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는 반복하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거기 들어갔으면 또 그렇게 룰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그걸 지키면서 하다 보니까 10년이 지나간 것 같아요. 보시는 분들도 늘 비슷하잖아요. 예. 근데 뭐 사실 다른 사람을 쳐다볼 겨를도 없었던 것 같아요. 말 시키는 것도 그냥 반갑지 않고 나도 말 안 걸고 그냥 항상 운동 끝나면 그래도 아 식당 가서 1등으로 밥 먹어야지 약간 아 좀 전에 장미란 선수 봤어요. 이거 귀여워.
그래서 네. 1등으로 밥 먹어야지 이제 이 거기에 집중했던 것 같아요. 근데 왜 1등으로 밥을 꼭 드시려고 그러셨어요? 왜냐면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건 방금 한 음식이잖아요. 아~ 방금 했을 때 딱 처음 뜨는 게 또 그 맛이. 네, 그 맛이. 아~ 아무도 건드리지 않고 내가 먹고 싶은 거를 딱 떴을 때 그 기쁨. 아~ 그 기쁨으로 또 충전을 하고 오전 운동하고. 이게 먹는 것도 훈련의 연장선상이었기 때문에 많이도 먹었지만 천천히 먹었거든요. 그래,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먹고. 그러니까 이게 저 우리 장민환 교수님이 그 선수 시절을 얘기하시면서 그 얘기를 하셨잖아요. 말할 시간도 아껴서 내가 그냥 운동에 집중. 그러니까 다들 장민환 선수를 타고난 역도 천재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은 사실 진짜 장민환 선수를 만든 건 그 성실함이었던 것 같아요. 아 진짜. 그러니까 뭐 주말에도 네, 뭐 사실 네. 별다른 뭐 예, 하루 연습량이 얼마나 됐습니까? 그냥 아주 많이 할 때는 한 5만 킬로? 아, 5만 킬로요? 네. 그러나 이제 더 했을 때가 있었는데 많이 했을 때는 한 5만 킬로? 그리고 조금 보통 했을 때는 한 2만에서 3만 킬로? 했던 것 같아요. 그 유독 2007년 세계선수권 대회가 좀 기억이 많이 나서요. 아, 네. 왜요? 왜냐면 2006년도 도아시안 게임 때 제가 이제 중국 선수한테 졌어요. 네. 뭐 그 이름도 유명한 무샹샹 선수. 아~ 기억나네요. 네. 장미란 선수와 늘 함께 무샹샹. 지고 나니까 그 선수가 더 큰 산처럼 보이는. 그리고 내가 이제 다시는 저 산을 넘을 수 없을 것 같다. 네. 근데 이제 2007년도 세계 대회를 갔는데 아 이렇게 그 선수 운동하는 거 보니까 너무 긴장이 되는 거야. 사실 시합을 하면은 상대가 하길 바라세요, 못하길 바라세요? 어떠실 것 같으세요? 아니 뭐 솔직히 말하면은 네. 뭐 못하길 바라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 전에는 막 떨겨라 떨겨라 막 이런 마음으로 있었어요. 근데 순간 그때는 아 또 여전히 아 떨겼으면 좋겠다 이 생각을 했는데 순간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제가 그냥 왜 나만 아는 부끄러움이 있잖아요. 그냥 내가 1등 하고 싶으니까 제가 어떤 노력을 했든지 제가 그냥 실패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 게 제가 너무 부끄럽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 무샹상아 너 준비한 거 다 해라. 나도 내가 준비한 거 다 할 테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요. 되게 마음이 편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막 했어요. 올라가서 했는데 기억이 잘 안 나요. 근데 너무 하고 막 좋아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날 저녁에 시합이 끝났는데 잠이 안 오는 거예요. 태어나서 처음으로. 이 가슴에 막 그 설레임과 두근거림이 계속 남아있는 거예요. 아, 내가 되게 스스로가 좋은 승부를 했구나. 아, 마음적으로도 좀 성장을 하는 그런. 예. 맞아요. 아니, 그 저 장미란 선수의 이제 수많은 기록 중에 2008년 베이징 올림픽 금메달. 아, 뭐, 빼놓을 수가 없죠. 예. 덕분에 이제 온 국민이 진짜 열광하면서 행복한 진짜, 아 진짜 와, 여름을 보냈던 기억이 있는데 베이징 올림픽 금메달을 따고는 막 아 너무 금메달 따서 좋다 이거보다도 그냥 아 내가 해야 될 일을 했구나 그냥 그런 안도 안심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어쨌든 세계 1등이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너무 스스로도 영광스러웠고 그냥 너무 내가 역도를 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다. 그리고 내가 해야 될 역할이 있으면 이렇게 해야 되겠 뭔가를 역할을 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야, 근데 저는 경험이 없으니까 예? 그 경기장 나갈 때의 기분이 어떨지가 진짜 이름이 딱 호명되고 나면 1분 안에 플랫폼에 올라가서 뛰어야지 타이밍 멈추니까 그렇죠, 1분 그렇죠. 안에 모든 행위를 해야 되는데 아 1분 안에 해야 되죠. 네, 이름이 딱 호명되는 순간부터 누가 나를 뒤에서 이렇게 잡으면 그냥 주저앉고 싶은 마음. 누가 대신 해줬으면 좋겠는 마음, 막 이런 마음이 있어요. 갈등이 그 다음부터는 기억이 안 나요. 야. 그러니까 제가 막 기억 하고 나서 막 들고 좋아하는 거니까 그냥 무아지경에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연습했던 대로 그냥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들어가서 막 했는데 그걸 들고 서 있으면 너무 신기한 게 되게 시계에서 들어간 중량은 저한테 되게 100% 이상이기 때문에 부담된 중량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너무 웃긴 게 성공을 하고 들고 있으면 그게 하나도 안 무거웠어요. 그러니까 그냥 어떤 많은 생각을 복잡하게 할 수 없어요. 그때는 했던 대로 하던 대로 하는 거예요. 그냥 연습 때처럼. 그리고 다행히 시합 때는 늘 컨디션이 좋았어요. 연습 때보다 항상 똑같은 무게여도 더 가벼웠고 이상해요. 그래서 저도
그러니까 몸에 그렇게 익혀졌나 봐요. 좀 무덤덤한 편인가요? 어떤가요? 뭐 무덤덤한 부분은 거의 그런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약간 제가 운동을 하면서 그리고 지금 이렇게 시간을 지나오면서 크게 뭔가 일일비하지 않게 됐다 그래야 되나?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네. 뭔가 우리가 사실 다 기대를 하면서 살잖아요. 맞아요. 근데 기대했던 일이 됐을 때 너무 좋잖아요. 그리고 안 됐을 때는 너무 슬프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때마다 내가 막 이렇게 떴다 깔아앉았다 떴다 깔아앉았다 할 때가 있는데 그냥 지나고 보면 아 이게 지금 나한테 아직 허락되지 않은 거구나. 그냥 그렇게 생각하면 또 마음이 또 잘 정리가 되고 그러니까 속상할 때도 그냥 아 시간이 좀 더 필요하겠구나. 잘 될 때도 아, 이상하다 내가 이게 이렇게 한 번에 잘 될 리가 없는데 약간 이렇게 조금 하면서 조금 깔아앉히고 그러니까 그거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잘 뭔가 이렇게 동요하지 않는 것 같아요. 두 번째 출전했던 2012년 런던 올림픽에서 이제 4위를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이 장면 참 아직도 기억이 나고 그 참 뭉클했어요. 경기를 마치고 이제 바벨의 손키스를 맞지 기억나. 당시 좀 기억을 좀 해보시자면 그러니까 유일하게 제가 참 대회 준비하면서 몸이 좀 아팠었던 대회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2010년 광저우 아시안 게임 끝나고부터 이제 조금 제가 다운됐던 것 같아요. 근데 자꾸 왼쪽이 무너지고 이러니까 그냥 자다가도 일어나서 하던 무게를 그때는 못했어요. 컨디션이 좋으나 안 좋으나 언제나 할 수 있는 무게를 1차 시기로 들어가거든요. 근데 제가 용상을 175kg를 들어갔는데 155kg도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 이제 준비하면서 좀 많이 뭔가 마음이 어려웠던 대회였던 것 같아요. 이것을 누구에게 고민을 토로하고 그러니까요. 굉장히 좀 혼란스러웠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너무 근데 이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 갑자기 내가 컨디션이 안 좋아졌을까? 기록이 다운됐을까? 그때는 이제 제가 그때까지도 왜 그랬지라는 거에 대한 답을 얻지 못했는데 그냥 시간이 많이 지나고 그래 내가 많이 썼구나. 몸을 많이 썼구나. 할 수 있는 최선을 내가 다했고 거기까지였나 보다. 그래서 더 이상 이제 몸에서 나한테 아 더 이상은 안 된다라는 사인을 준 거구나. 그냥 그렇게 생각하니까 또 받아들여지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래도 내가 3등은 하겠지라는 생각을 했어요. 어차피 중국, 러시아가 잘하니까 3등은 뭐 그 전에 뛰어나게 잘한 선수가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딱 갔더니 갑자기 이제 아르메니아 선수가 기록이 조금 좋아졌더라고요. 많이. 그런데 제가 마지막 시기를 하면서 하면은 동메달, 못하면 4등 네. 이제 이랬어요. 그러니까 너무 하고 싶잖아요. 왜냐면 그리고 제가 아테네 때는 은메달이 있고 베이징 때는 금메달을 땄고 그러니까 이제 런던 올림픽 때는 아 동메달을 따면 금운동 다 했으니까 너무 행복할 것 같은 거에서 제가 동메달 꼭 땄으면 좋겠다 했는데 일단은 그렇게 간절하던 동메달을 제가 몇 년 뒤에 받을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 너무 좋았는데 한편으로는 이렇게 선수들이 너무 많은 선수들이 약물에 노출이 많이 됐구나 그런 게 아쉬웠고 그리고 또 하나는 당시에 이렇게 정정당당하게 했던 선수들이 그 영광의 자리에 서지 못한 게 너무 아쉬웠어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그래도 서봤잖아요. 근데 제 후배도 베이징 올림픽 때 임정아 선수라고 4등을 했는데 나중에 2등으로 이제 승격이 됐어요. 은메달로. 근데 그 친구는 그 무대에 서보지를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생각하면 좀 마음에 안 좋죠. 저보고 내추럴이라고. 야, 뭐 그래서 내가 무슨 말인가 했더니 야 그렇게 2, 3위 근데 우리 선수들은 아니 약했는데 왜 걔는 그거밖에 못했어 약간 이제 이런 생각을 하기도 했는데 그냥 너무 그냥 놀랐어요. 아 얘네도 그랬었구나 라는 생각. 드디어 이제 31살의 나이에 은퇴를 합니다. 여러 가지 생각이 좀 드셨을 것 같아요. 그 이제 올림픽에서 돌아오신 이후에 아니 이제 사실은 런던 때 그때가 4등하고 마쳤으니까 그러니까 선수는 누구나 좀 더 멋지게 마무리하고 싶지 아쉽게 마무리하고 싶지 그렇죠. 않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더 하고 싶었는데 더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막 몸도 너무 그냥 아프고 마음도 산란하고 이래서 아 그냥 그만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걱정은 되지만 마음은 너무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뭔가 좀 헷갈릴 때는
뭔가 마음이 편한 결정을 하면 되겠구나 이제 이런 생각에 은퇴를 했고 또 다행히 아주 감사하게도 은퇴식을 고양시청에서 성대하게 해주셔가지고 잘 마무리하는데 이제 제가 감사 인사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요. 근데 까먹을까봐 이제 막 제가 썼어요. 근데 쓰는데 첫 입을 떼는 순간부터 막 눈물이 줄줄줄줄 나는 거예요. 무슨 사연 있는 사람처럼. 그래가지고 막 너무 눈물이 나가지고 이거를 막 꼬이꼬이 하면서 이제 읽었는데 그냥 그 짧은 순간에 내가 운동 처음 시작할 때부터 또 대표팀 들어갔던 순간 올림픽 나갔던 순간 그냥 많은 것들이 생각이 났는데 되게 아쉬움보다는 감사한 게 너무너무 컸어요. 그러니까 너무 나를 이렇게 사실 제가 역도 아니었으면은 막 이렇게 뭔가 주목을 받고 격려를 받을 일도 없었는데 역도로 인해서 내가 너무 과하게 많은 사랑을 받았고 그 사랑으로 인해서 내가 정말 많은 복을 받았구나 이제 이런 생각이 너무 감사해서 감사의 눈물을 많이 흘렸던 것 같아요. 장으로 이제 그 가는 어머니 아버지께서 가보라고 해서 이제 가는 그 장미란 선수에게 그 당시 그 좀 얘기를 할 수 있다면 해주고 싶은 얘기 있습니까? 아 처음 역도장 갔을 때. 그렇죠. 그냥 여름 방학 때 시작하지 그랬어. 그냥 누가 뭐라 하든 뭐 크다 하든 큰 걸 크다고 했지 작은 걸 크다고 하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누가 뭐라 하든 그냥 그 길로 역도장을 들어갔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왜 안 들어갔니? 몇 개월을 왜 늦췄니? 네, 왜 늦췄니? 이제 그럼에도 묵묵히 훈련을 열심히 이겨낸 미란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네. 그 미란한테 고맙지 않습니까? 래퍼 미란이요? 아니 그때 그 그래도 그 미란이 겨울방학 때 거기 맞아. 걸어가던 그, 맞아 다시 겨울방학 때 가서 한 건 너무너무 잘했다. 마지막으로 또 인생과 역도 닮은 점이 있다면 뭐가 좀 있을까요? 인생하고 역도요? 그냥 무게를 견디면서 사는 게 좀 닮은 것 같아요. 어찌 보면 선수할 때는 그냥 단순히 바벨에 그러니까 다른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그냥 크게는 가장 크게는 이렇게 들어야 된다는 거 중량을. 근데 은퇴하고 나서 보니까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되게 많은 어려움들을 맞이하잖아요. 근데 되게 마음이 흔들리게 되더라고요. 근데 하루는 그냥 제가 아침에 일어나면 이제 이렇게 막 생각을 좀 많이 하거든요. 창밖을 보면서. 근데 예기치 못한 어려움들이 어느 순간 이렇게 한 번에 왔던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제가 무게를 드는 게 전문이긴 하지만 이거는 조금 무거운 것 같아요. 라고 이제 막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그냥 눈물이 막 나더라고요. 이렇게 한바탕 막 울고 나니까 그냥 되게 좀 가벼워졌어요. 그리고 어제는 너무 이렇게 슬펐고 아팠고 그렇지만 오늘 또 새 하루를 내가 맞을 수 있고 밝은 빛을 볼 수 있는 거 이 행복감을 느낄 수 있는 게 참 감사하구나. 그러니까 이제 이게 되게 사소한 건데 와 학교하고 집이 가까우니까 출근길이 짧아서 너무 감사하다. 저희 학교 올라가는 길이 너무 이렇게 나무가 양쪽으로 이렇게 있어서 너무 예뻐요. 그러면 그냥 그런 거 보면서 또 이런 아름다운 걸 볼 수 있어서 감사하다. 그러니까 이게 감사하다 감사하다 이렇게 연습을 하니까 진짜 되게 감사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어려운 순간들이 왔을 때 너무 그거에 대해 사로잡혀 있으면은 그것만 생각하게 되는데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니까 그냥 그게 싹 다 묻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이제 힘든 시간들을 또 왜 견뎌야 되냐라고 생각했을 때 그냥 그런 시간들을 잘 지나왔을 때 내가 느낄 수 있는 안정감. 그러니까 그거는 경험해 보지 않으면 모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제가 역도를 하면서도 지금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아 이게 참 나한테 주어진 거. 그 무게를 견뎌가면서 사는 게 참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한번 할 수 있는 한의 최선을 다해서 해볼 만하다. 그냥 그런 생각을 가지고 지금도 여전히 어려운 일이 많지만 그래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와 아이고 처음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 제가 격리 중에 또 얼마나 또 우리 아 안창민 선수 아, 앉으시죠 앉으시죠 야 아 직접 한번 좀 소개를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 유도국가 대표 안창민 선수입니다. 야 반갑습니다. 올림픽 끝나시고 오셔가지고 저 방송 스케줄 첫 스케줄 아니에요? 어 사실 몇 개는 했어요. 아 그랬어요? 네. 뭐 그래도 됩니다. 아 또 진짜 우리 안창민 선수 동메달 아 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근데 저는 진짜 그 경기를 보면서 이게 유도도 예전 그 올림픽하고 이 경기 방식이 좀 이게 자꾸 달라지더라고요. 거의 매년 룰이 뭐 추가되거나 맞아요. 네. 그리고 네. 뭐 그게 적응하는 것도 좀 사실 힘들어요. 그 경기 시간 딱 끝나면 바로 그냥 연장으로 들어가서 네. 무제한으로 또 바뀌어가지고 야 그리고 무제한이더라고요. 아, 그러니까요. 어떻습니까 이번 올림픽 이게 32강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16강, 8강 자 그리고 이제 준결승 그렇죠. 다시 그리고 동메달 결정전까지 안창님 선수는 정말 연장까지 다 끝까지 거의 갔거든요. 근데 사실 체력적으로는 저 진짜 괜찮았어요. 아 그래요? 아, 진짜요? 오히려 더 할 수 있었어요. 네, 연장 가면은 상대방 치시는 것도 알고 병신력 승부거든 사실 체력 승부는 그래서 그 싸움에 가면 저는 이길 자신이 있어가지고 그냥 괜찮았었어요 항상. 아 그래요? 예, 연장전 훈련 대비하고 또 힘든 상황에서 얼마나 제가 공격을 할 수 있는지 그런 상황을 만들어 놓고 훈련할 때도 어떻게 합니까 이게? 뭐 예를 들면 뭐 40분 동안 올림픽 뛰는 선수들이 앞에 서서 계속 무제한으로 계속 상대방 넘기면 바로 다음 넘기면 바로 다음 근데 다른 선수들은 이제 운동을 안 한 상태에서 바로 가니까 체력이 적은 상태잖아요 근데 저희는 계속 소비하고 체력 그런 상황 저는 다른 것보다 유도 경기를 보면서 손가락이 너무 아플 것 같은 거예요. 손가락이. 아, 네. 손가락 잘 잡기 싸움이니까 그렇죠. 네. 어 이거 하면 막 거기 상대에서 막 치죠. 그러면 또 잡아야 되죠. 이거 네. 도복이 또 얼마나 뻣뻣해요. 네. 아, 그 막 손가락이 너무 아플 것 같아가지고. 네, 저는 아프면 바로 나는 편이어가지고. 아, 그냥 놓으세요? 네. 아 그래요? 아, 근데 놓으면 안 되잖아. 아 놓으면 안 되잖아. 네, 다른 데 잡죠. 아 다른 데. 아 그래요? 그 유도 선수 하면 다 손가락 뭐 튕기고 막 붓고 막 그런데 저는 좀 깨끗한 편이에요. 어 진짜 해. 그러시네. 그 심하진 않아요 저는. 아, 보통 저는 안창민 선수 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를 위해서 악물고 끝까지 잡고 있죠. 그런데 아 아픔은 놓기도 하는군요. 아픔, 네, 그래요. 아 근데 제가 지금 저 안창민 선수를 오늘 처음 뵀지만 아 지금 안창민 선수가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아 자신 있었어요. 네. 좀 이거는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안창민 선수는 그만큼 엄청나게 훈련을 했고 난 그래서 자신 있다는 거죠. 훈련에만 집중했어요 진짜로. 그것만 후회 없이 만약에 지더라도 후회가 없다고 할 수 있을 정도의 과정을 만들었죠. 그러니까 유도는 아무래도 근력, 체력, 순발력 뭐 그런 거 다 필요해가지고 거의 안 하는 훈련이 없어요. 그냥 뛰기도 하고 뭐 사이클 엄청 탈 때도 있고 아까 말했듯이 러프 탈 때도 있고 웨이트 훈련도 하고 뭐 유도에 적합한 근력 훈련도 해야 되고 또 유도 훈련도 해야 되고 뭐 안 힘들었다고 말할 수 없어요. 진짜 정말 힘들었어요. 근데 이건 버틴다는 느낌은 없어요, 저한테는. 그 이유는 그냥 제가 좋아하는 일이고 목표가 있으니까 금메달 따고 싶다는 목표가 있으니까 해야 될 일 중에 하나가 그 힘든 훈련이니까 그거는 감사하고 있죠. 그 안창님 선수가 진짜 경기마다 진짜 그 투혼을 이제 불살라 주셨는데 특히 동메달 결정전에서 경기 종료 7초 남기고 야 이거 제가 또 혼자 격리 중에 보면서 저 혼자 소리 질렀잖아요. 야 일어나가지고 업어치기로. 아 그렇죠. 와. 아니 그 저 시상대 딱 서니까 어떤 생각이 좀 이렇게 드셨는지. 아 금메달 따고 싶었다 이런 느낌이었어요 저는. 금메달 옆에 옆자리가 금메달인데 네. 아 내가 옆자리였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아 근데 솔직하다. 아니 사람이 또 그래요. 동메달도 진짜 이게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아, 그럼요. 아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사람이기에 옆에 서 있는 금메달이. 아니 그저 가장 먼저 통화한 분이 누굽니까? 저 엄마랑 페이스타임 했어요. 아 페이스타임 하셨어요? 바로 시상식 기다리는 동안에 좀 시간이 있어서 가족들이랑 얼굴 좀 영상통화로 했어요. 어머니 뭐라고 하시던가요? 동생이랑 어머님이 같이 있었는데 축하한다고 수고했다고 너무 진짜 수고했다고 울고 계셨어요. 아 아니 진짜
아 얼마나 진짜 좋기도 좋으시고 이게 또 안창림 선수가 그동안 고생한 걸 아시니까. 네. 그 경기가 다 끝나고 이제 그날 이제 숙소에 들어가서 좀 쉬었을 거 아니에요. 쉬었는데 그게 더 힘들었어요. 그 다음 날이 제일 힘들었어요. 왜요? 잠도 못 자고 이게 온몸이 알배겨서 목이 알배겼는데 이렇게 눕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자다가 이렇게 옆으로 잤는데 이렇게 전면으로 자면 또 목 이게 베개 부딪히잖아요. 그래서 잠 못 자고 그게 2, 3일 동안 계속 갔었어요. 아, 그러니까 아니 그렇게 너무 훈련을 우리 조금 운동해서 그다음 날 알베겨도 아픈데. 아우. 그러니까 이게 진짜 사력을 다하는 거죠. 원래 훈련할 때는 안 그러는데 아무래도 긴장감이나 그런 게 또 추가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걸 수 있고. 아니 그 이번 올림픽이 뭐 아까도 얘기 드렸습니다만 4년이 아니라 이제 5년 만에 열린 올림픽이기 때문에 사실 선수들 입장에서 참 어떨까도 좀 많이 궁금했거든요. 뭐 그냥 똑같이 하면 되지 이런 느낌이었어요. 아 왜냐면 1년을 더 그렇게 또 그러니까. 해야 되니까. 뭐 그래도 뭐 해야죠 뭐. 그래도 다 같이 1년 다시 준비해야 되는 거니까 다 똑같은 아니, 입장이니까. 네. 근데 또 5년 만에 올림픽을 하고 나니까 파리 올림픽이 3년밖에 안 남았어요. 네. 맞아. 아, 그러네요. 3년이네요. 맞아. 안창 선수도 나가야겠네요. 선수들. 야, 금방이야. 아, 근데 이게 생각해 보면 어떤 한 그 종목을 선택을 해서 이제 운동을 하시면 국가대표라는 거는 이건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 참. 아, 그러니까 대한민국 짱이에요. 아.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 조셉. 맞아요. 그냥 이거 태극마크 아무나 주는 게 아니에요. 이거 대한민국 짱만 주는 거예요. 이것만 생각해도 어마어마한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죠. 저희가 그거를 늘 잊고 있었어요. 올림픽에 나가서 뭐 메달을 따야만. 뭐 특히 메달 중에도 예전엔 그랬습니다. 이 저 분위기가 동메달, 은메달 따면은 선수들이 죄송합니다가 먼저였어요. 이제는 진짜 뭐 저희들을 포함해서 보시는 많은 또 국민 여러분들께서 진짜 그런 선수의 노력 자체에 진짜 감동을 받고 응원을 하시는 거죠. 근데 요즘 이제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으니까. 바뀌었어요. 요즘 진짜 많이 바뀌었어요. 그 분위기는 저는 좋다고 생각하긴 하는데 선수들은 다 메달만 보고 살 거예요 아마. 모든 선수들이 금메달만 바라보고 운동할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지면은 또 힘들 거고 그게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 저 우리 그 김연경 선수가 도쿄 올림픽 때 제일 기대되는 선수 안창림 선수를 뽑았다고요? 네, 그러셨어요. 이제 훈련을 할 때 좀 자주 마주치는 종목이 있어요. 유도거든요. 안창림 선수랑 저희가 제일 자주 마치는데 그 선수를 좀 기대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훈련하는구나 이런 거를 많이 봤어가지고 그 선수가 정말 열심히 했고 준비하는 모습을 지켜보기 때문에 좋은 성적을 거두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좀 너무 멋있어요, 김연경 선수. 아 그래요? 선수촌에서 못 봤어요? 선수는 많이 보죠, 많이 봐요. 항상 인사를 먼저 해주세요. 저한테 안녕하세요 이렇게 해주시고 존댓말 써주시고 가끔씩 장난도 쳐주시고 막 그런데. 무슨 장난을 쳐요? 그러니까 제가 웨이트 같은 거 하고 있으면 너무 가벼운 거 아니야? 막 이런 식으로. 아 지금 김연경 선수 떠올랐어요. 아, 예. 너무 가벼운 거 아니야? 아, 예 하고. 네. 그러면 호칭을 그래도 뭐 누나라고 할 정도 친하진 않고. 아 그래도 아. 누나 한번 던져보지 그냥. 아니 뭐 오늘로서 네. 누나라고 해도 되나요? 앞으로 보면 누나라고 할게요. 아, 영경 누나 한번 하세요. 영경 누나. 아, 영경 누나 이번에 수고하셨습니다. 아니 그 좀 올림픽 끝나면은 꼭 그런 거 물어봐요. 뭐 먹고 싶었던 거 뭐예요? 그렇죠 그렇죠. 이거 꼭 나오지 않아요? 맞아요 맞아요. 자 뭐 지금 힘든 경기를 끝내셨는데요. 네. 끝나고 나서 좀 생각나는 음식 없습니까? 뭐 드시고 싶으세요? 치킨이나 좀 달달한 거 먹고 싶었어요. 치킨이나 뭐 디저트나 이런 거 먹고 싶었어요. 저는 항상 5년 동안 꾸준히 식단 관리도 하고 있어가지고. 5년을 했어요? 그러니까 주말에 가끔씩 한 끼 정도 제가 먹고 싶은 거 먹긴 해도 평일에는 계속 식단 관리하는 편이라서. 아 근데 이게 선수들 잘 드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제가 체급별 종목이다 보니까 많이는 먹지는 못하고. 네. 네. 아 그러면은 안창림 선수는 그 체중 조절 때문에 선수촌 식당에 가서도 뭐 예를 들면 닭가슴살. 네, 닭가슴살이나 연어, 소고기. 그걸 5년. 네. 아 그렇게 했었어요. 아니 그러면 이 대표팀 선수들이 그 우리가 늘상 가보고 싶어하는 그 선수촌 식당 거기서도 그러면 여러 가지 음식들을 다 드실 수 있는 게 아니네요. 그 체중 관리나 그런 몸에 좀 닭가슴살이나 소고기는 다른 코너에 있어요. 이게 뷔페가 있는데 옆쯤에 있어요. 그래서 그럼 바로 이 여기는 안 가고 바로 이쪽으로 저는 갔어요. 와 근데 보이면 힘들 텐데 그거. 와.
아, 그러면 그런 음식은 어떤 선수들을 이렇게 좀 자유롭게 드셔도 되는 겁니까? 유도 같은 경우도 식단 관리 안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하는 분들 있고. 아 근데 이제 우리 창림 선수의 체급은 좀 식단이 좀 필요한 체급이기 때문에. 필요한 체급이라기보다는 제가 또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아, 네, 본인 스스로가 또 그렇게 하신 거죠? 네, 영양 같은 부분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그러면 다녀와서는 뭘부터 드셨어요? 바로 치킨 시켜 먹었어요. 아, 치킨? 네, 어, 집에서. 그럼 어디 치킨을 좋아합니까? 살짝 그냥. 저는... 허니. 예, 허니 콤보. 허니 스님. 아니 그 선수촌에 보통 그 하루 일과가 어떻게 됩니까? 우리 하루는 사실 하루 종일 운동하긴 하는데 5시 반에 일어나서 6시부터 7시 반까지 운동하고 밥 먹고 자고. 일어나자마자 운동을 해요? 네, 일어나고 스트레칭하고 뭐 운동하고 하고 그리고 밥 먹고 자고 또 10시부터 12시까지 웨이트 훈련, 근력 운동하고 밥 먹고 자고 3시부터 5시까지 유도 훈련하고 밥 먹고 자고 8시부터 9시까지는 개인 뭐 기술 연구를 한다든지 보강 훈련을 많이 하는 편. 아 근데 이게 5년을 훈련 중에서도 예. 어떤 훈련이 좀 가장 좀 힘들어요? 야간이요. 야간? 야간이면 쌤들도 없거든요. 혼자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이겨내야 이게 시합 전에 이게 아까 말했듯이 긴장도 안 하고 자신감이 생기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혼자 진짜 아무도 없는 곳에서 진짜 훈련하는 게 진짜 힘들어요. 그거는 거기서 아 오늘은 한 세트 좀 빼고 할까 이런 생각도 들긴 하는데 그 순간 저한테 지는 거니까. 이거를 몇 달이 아깝다. 몇 달도 힘든데 5년을 습관 되면 괜찮아요. 예전에 그 박승희 선수가 나오셔가지고 그랬거든요. 태릉 선수촌의 낙이 본인은 택배 받는 거다. 아, 예. 아, 예. 안창림 선수의 그 선수촌에서의 낙은 뭐였습니까? 저는 선수촌에 있을 때 낙은 별로 없었어요. 이게... 선수촌에 낙은 없다. 낙을 원하면 안 되죠. 아, 그냥 그 운동하는 건데 당연히 박승희 선수가 잘못했다는 건 아니고. 예, 예. 그 각자의 뭐 스타일이니까. 예, 예, 예. 그냥 뭐 낙을 원해서 가는 게 아니니까 없어도 상관없. 그래도 쉬는 시간에 뭐 해요? 커피 먹는 거 좋아해가지고 방에서 커피 내려 먹는 거 정도? 아 커피 내려서? 네. 뭐 하는 거죠? 커피 마시는 거 좋아하고? 취미가? 책 많이 읽는 편이에요. 최근에 뭐 좀 뭐 책 어떤 거 보셨어요? 법정 스님의 마음의 언덕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런 불교에 관한 책도 많이 읽기도 하고. 원래 그 운동선수가 꿈이었습니까? 안창림 선수는? 원래라기보다는 그 자기 확고한 의식이 생기기 전에 운동을 하고 있어가지고. 그럼 아버님도 혹시 운동을 하셨습니까? 네, 카라테 하셨어요. 아 그래요? 저희 집 도장도 하셨고 저도 어릴 때부터 카라테 했었어요. 아니 이게 저 안창림 선수가 중3 때 쓴 글이 지금 요즘 저 화제예요. 이게 지면 죽음을 의미하고 이긴다는 건 산다는 걸 의미한다. 사람에게 약점과 약함을 보이지 말자. 이게 중2병이긴 한데. 아 중2인데 중3도 안 돼요. 이때부터 책을 보는 편이긴 했는데 제가 느낀 거를 바로 적는 노트여가지고 그걸 버리고 갔어야 되는데 안 버리고 가서 부모님이 어떻게 찾으셨나 봐요. 아 그거를? 그거를 사진 찍고 계속 그것 때문에 그 어떤 뭐 제 후원의 포스터도 그 실려가지고 저는 그 제일교포분들이 그 도쿄 곳곳에 이게 포스터를 붙여주세요. 그거를요? 그래서 저는 얼마나 진짜 창피해요. 쓸데없는 거 다 써가지고.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일본 청소년 대표팀에 전지훈련 갔는데 뭐 외부 훈련으로 갔는데 외부 훈련 가는 사람들한테는 이게 포카리 스웨트나 이런 나라에서 지급되는 음료수를 잘 안 줘요. 그 대표팀 애들만 주잖아요. 그런 것도 뭐 포카리 스웨트 못 받았던 기억을 잊지 말라 막 이런 것도 적어놔가지고. 시간을 되돌릴 수 있으면 안 씁니까? 그러니까 버려야죠. 써도 기사 그냥 바로 버려야죠. 아니, 아 반갑습니다. 아 부함이요. 아니 근데 앉으세요. 네. 와 근데 경기장에서 근데 부함이 형 나 깜짝 놀랐네. 너 아니 근데 경기복 입었을 때는 네. 아니 이 느낌이 아니었는데. 그런 말씀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누군지 모르겠다고. 아 제가 일단 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도쿄올림픽 유도에서 은메달을 딴 올림픽 신사 우리 유도 선수 조구함 선수입니다. 예.
우리 안창님 선수가 적극 네. 추천했어요. 네. 그 유키즈는 정말 꼭 나가고 싶었어요. 아니 왜 이렇게 유키즈를 꼭 나가고 싶으셨어요? 이제 훈련 끝나고 침대에 누워서 잠들기까지 좀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네. 너튜브 딱 들어가면 가장 먼저 뜨는 게 이제 유키즈가 많이 떠요. 제가 맨날 그거를 자주 보니까. 자주 보시니까 알고리즘. 구독도 해놓고 그래가지고. 네. 아 구독도 했어요? 옛날부터 해놨어요. 아 안창님 선수 방송 나가기 전에 SNS에 또 이렇게 좀 댓글을 썼다가 네. 요거 좀 지우셨나 봐요. 아. 창님아 소고기 먹으러 가자 한우로 사줄게. 이렇다고 왜 지웠어요? 약간 이 댓글 자체는 이제 고마워서 쓴 게 맞는데 네. 창님이가 약간 스포츠성 댓글을 달 줄은 몰랐어요. 그래서 저는 걱정이 돼갖고 혹시라도 혹시나 또 네. 괜히 또 혹시 섭외 안 돼 잘릴까 봐 바로 삭제했죠. 그럼 실제로 이제 한우는 이제 제공이 된 겁니까? 제가 정말 여기 출연하기 전에 사주고 싶어서 연락을 매일 했거든요. 창님이가 이제 스케줄이 바빠서 급한 대로 제가 고향이 춘천이라서요. 유명한 닭갈비집 닭갈비를 좀 집으로 보내줬어요. 먼저 급한 대로 선 제공하시고 네. 뭐라도 해줘야 될 것 같아서. 이게 사실 그 조감 선수가 2016년 리우올림픽 때 무릎 부상으로 이제 16강에서 탈락을 하고 네. 이제 부상을 딛고 이번 올림픽에서 오른 거잖아요. 이게 또 감회가 좀 난다랐을 네, 것 같아요. 2016년 올림픽 3개월 전에 안 좋게 무릎 십자인대가 끊어지면서 제가 욕심이 많다 보니까 훈련할 때 이제 훈련 성과를 얻으려면 저보다 강한 선수랑 훈련을 해야 돼요. 굳이 내지 않아도 욕심을 내가지고 큰 선수랑 훈련을 하다가 무리한 동작에 의해서 부상이 온 거죠. 다음날 병원을 갔는데 뭐 슬픈 소식이 있다고 의사 선생님께서 십자인대가 끊어졌는데요. 사실 이런 경우면 바로 수술을 해야 된다. 근데 수술하면 올림픽 못 나가니까 올림픽을 포기하고 수술할 건지 아픈 거 참고 올림픽 나갈 건지 너가 결정해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참고 나가는 걸로 결정했죠. 네. 결과에 있어서 조금 너무 아쉬워가지고 그때는 정말 제 인생의 금메달이 전부다라고 생각을 할 때였어요. 그러니까 너무 금메달에만 초점을 두고 살았다 보니까 메달 못 따고 돌아가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시련을 좀 이겨낼 수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빨리 수술을 해야겠다고 결정을 했죠. 빨리 수술해서 재활을 이겨내고 큰 시합에 나가서 빨리 금메달 따야겠다. 그래야 내가 이 올림픽에 대한 아픔을 빨리 잊을 수 있겠구나라고 딱 결심을 했죠. 재활 과정이 정말 혹독했어요. 왜냐면 꿈이 있는데 그 꿈을 위해서는 시간이 흘러야 되는데 시간이 너무 안 흐르는 거예요. 원래 같이 대표 생활하던 선수들은 여러 대회 출전해서 메달도 따고 좋은 성적도 내면서 뭔가 선수로서의 삶을 살고 있는데 저는 대표팀에서 제외되고 외부 재활센터에서 이제 훈련을 할 그 순간이 너무 길었고 시간이 안 흘러가고 1년 이상 힘들었죠. 근데 이제 그런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유도가 재밌다라는 걸 더 느꼈고 빨리 유도 선수로 빨리 돌아오고 싶었지 않았나. 유도장에 딱 오랜만에 들어가는 순간 감각은 많이 떨어져 있더라고요. 오래 쉬었으니까. 근데 진짜 너무 좋아서 즐기다 보니까 실력이 다시 금방 올라왔어요. 원래 실력을 금방 찾았어요. 저는 되게 운이 좋은 케이스였죠. 아니 사실 이번 올림픽에서 우리 조구암 선수가 가장 이기고 싶었던 선수가 바로 그 결승에서 만났던 울파 선수였다고 좀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유도 경기장이 열린 그 장소가 굉장히 의미가 있는 장소예요. 그렇죠. 유도인으로서 그곳은 뭔가 전통성이 강하게 있고 그 최초 올림픽의 정식 종목으로 채택된 됐을 때 경기가 열렸던 경기장이기도 하고요. 일본의 심장이에요, 정말. 맞아요. 근데 이제 그 경기장에서 울프 선수랑 결승에서 만나서 제가 승리해서 그 도쿄에 태극기가 가장 높은 곳에서 올라가는 상상 딱 했을 때는 뭐 정말 제 몸에 소름이 돋을 정도로 너무 멋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 그 순간이 딱 왔을 때 믿기지 않을 정도로 간절했던 그 장면인데 매트 위에 떠나기가 싫었죠. 왜냐면 무대에 올라가는 것도 꿈만 같았는데 그 무대가 끝났다는 것도 꿈만 같았어요. 사실 경기하는 건 어렵고 힘들고 긴장되지만 그 무대는 자주 올라가고 싶다. 앞으로 몇 번 더 올라가고 싶다. 이런 생각이 남을 정도로 너무 떠나기 싫은 매트였죠. 한 번 뒤돌아보게 되고 한 번 더 만져보고 싶고 오래 밟고 싶고 그런 거였죠. 사실 아까 얘기했지만 이제 조감 선수가 체급을 올리는 경우는 있어요. 우리 그 체급 경기 하시는 분들인데 체급을 내리는 경우는 그렇게 흔하지는 않은 경우거든요. 25kg를 감량하죠. 그것도 5주 만에. 금메달에 대한 그런
너무 빨리 따고 싶은 거예요. 어린 나이에 따고 싶은 거예요, 제가. 근데 헤비급에서는 벽이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 제 체급의 다른 선수들은 150kg 기본이고 키가 큰 90. 네, 네, 맞아요. 너무, 기본적으로 너무 선수들. 그러면 금메달 딸 수 있을까? 체급을 낮춰야겠다. 똑같은 조건에 싸워야겠다. 그럼 난 금메달 딸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뭔가 자신감이 있었어. 좀 어린 생각이었죠, 그때. 아, 네. 훈련 프로그램이나 식단 이런 거 잘 받아가지고 5주 만에 체중을 감량했죠. 5주 만에 감량한 이유도 아시안게임 선발전이 한 달밖에 안 남은 상황이었어요. 아니 근데 선발전을 앞두고 힘을 좀 키워야 되고 그러려면 좀 잘 드셔야 네. 되는데. 훈련 스케줄 다 소화하고 저녁에 나가서 트레이드밀 1시간 반씩 또 뛰고 회복을 해야 되는데 식사가 식단에 보면 고구마, 감자, 소고기인데 맛있는 부위 아니고 막 엉덩이살, 우둔살 그런 거 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하니까 진짜 와. 다이어트 목적이 아니라 꿈을 위한 뭔가 다이어트도 감량이다 보니까 되더라고요. 제가 한 다이어트는 5주였지만 창님은 5년이에요. 근데 5년 동안 창님을 선촌 식당에서 보면 신기했어요, 저는. 가서 메뉴 보면 하얀 거밖에 없어요. 닭가슴살이랑 야채, 양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마늘. 양념된 게 없어요. 그러면 아, 식욕이 떨어질 정도의 그런 음식인데 근데 식당에 와서 그걸 먹더라고요. 아 저도 독하지만 쟤는 진짜 창님이 진짜 독하다. 내가 아는 유도 선수 중에 진짜 최고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적이 있었어요. 아우 몇 살 때 유도를 시작하셨어요? 저는 11살 때 시작을 하게 됐어요. 친구들이랑 복도에서 막 뛰다가 담임 선생님께서 잡으셔가지고 너 왜 뛰어다니냐고 유도장으로 데려가시는 거예요. 이거 뭐 뛰어다녔다가 갑자기 유도장으로. 그러니까 그 전부터 저를 딱 보시고 아 쟤는 유도 시켜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셨나 봐요. 아버지가 이제 씨름을 잠깐 하셔가지고 아 그러셨군요. 씨름을 하셨구나. 이제 운동선수로서의 삶이 얼마나 힘든지 아시니까 엄청 반대를 하셨죠. 그때 당시 감독님께서 정말 끈질긴 구애로 유도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유도를 이렇게 시작을 하고 아버님께서 또 특별한 훈련을 많이 시키셨다고 그래요? 어떤 훈련들을? 가장 특별했던 거는 이제 공동묘지 담력 훈련이랑 그 소양강 때까지 정상까지 올라가는 언덕이 굉장히 길어요. 언덕에서 내리라고 시키시고 아버지는 제 뒤에서 천천히 오시면서 이제 뛰라고 시키시는 거예요, 언덕을. 이제 춘천시청 광장에 가가지고 유도복을 입히고 제가 이제 아마 소년체전 한 달 전인가 그래 소년체전 출전하기 전에 너 소년체전 나가서 금메달 따고 오겠다고 소개해. 솔직히 그건 지금 하라고 해도 못해요. 아니면 아차 아버님이 차라리 본인도 함께 좀 이렇게 도와주셔서 자 여러분 제 아들입니다 하면서 자 그렇게 하면 오히려 좀 덜 그게요 아버지도 창피함이 엄청 많아요. 절대 못하세요. 그러니까 그 창피함이 많은 게 경기에 도움이 안 된다는 거 아세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이제 스스로 아시니까 저는 그렇게 키우면 안 되겠다라고 하신 거 생각을 하신 거예요. 그때 그 훈련이 정말 언제인지 기억은 안 나지만 딱 그 어느 큰 샵에 딱 나갔을 때 훈련 효과가 딱 있다는 것을 느꼈어요. 아 그게 나타나요? 정말 관중이 무섭지가 않고 뭔가 관중이 없으면 시합을 하기 싫었을 때가 있었어요. 네. 야. 그러니까 아버지 그 훈련 목표는 많은 관중 앞에서 두려워하지 말고 주눅들지 말라. 이런 훈련 저런 훈련 다 해봤지만 이거는 진짜 뭐 훈련 효과에 대해서 내가 진짜 잘 모르겠다는 건 뭡니까? 그 화천 산천어 축제가 굉장히 큰 축제예요. 네, 맞아요. 행사를 진행을 해요. 근데 거기에 큰 무대를 만들어놓고 노래 자랑을 하는데 그때부터 이제 아버지는 뭔가 선수는 스타성도 있어야 되고 무대 앞에서 주눅들지 않고 있어야 되고.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올라가서 노래를 시키시는 거예요. 거기 올라가서 노래하라고. 어떤 노래 부르셨어요? 그때는 플라워의 축제라는 노래를 불렀어요. 아니 그 축제니까 축제예요. 야 이게 이제 풀렸네. 부함이 형이 네. 왜 이렇게 방송을 들어오는 대로 다 아시는지. 준비된 진짜 엔터테이너네요. 그러네요, 진짜. 여기에서 스포츠만 빼면은 네. 이거 웬만한 K-POP 스타 성장하는 그 지금 그 길이에요. 아이고. 죽나?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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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영광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영광입니다. 안녕하세요. 자, 박수! 네, 축하드립니다. 올림픽 9연패 신화를 쓴 우리 한국 여자 양궁 대표팀입니다. 예. 소개 좀 해주시죠, 한 분씩요. 네, 안녕하세요. 현대모비스 소속 양궁 국가대표 강채영입니다. 예, 강채영 선수.
안녕하세요. 저는 인천대학교 소속 양궁 국가대표 장민희입니다. 장민희 선수. 네, 안녕하세요. 광주 여자대학교 소속 양궁 국가대표 안산입니다. 안산 선수. 아~ 예. 정말 수많은 프로그램에서 섭외가 아마 왔을 겁니다. 뭐 진짜 어마어마했을 거예요. 예. 이렇게 또 유퀴즈를 또 찾아주셔가지고 세 분께 다시 한번 또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아 이게 정말 고맙습니다. 예. 당연히 지금 와야죠. 오늘 아, 예? 자기님들이 부르셨어요. 아, 예. 우리 또 자기님들이 많이 기다리셨거든요. 네. 아, 너무 영광입니다. 예. 여자 양궁 단체 9연패. 아. 1988년 서울. 제가 아는 첫 올림픽입니다. 그러니까 이때부터 양궁 단체 종목이 생긴 이후에 9회 연속 금메달을 땄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아. 그러니까 우리나라 외에는 양궁 단체전에서 금메달을 딴 나라가 없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기록이 어떻게 보면 선수들에게 좀 부담이 좀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좀 드는데 어떻습니까? 주장이라서 조금 더 부담이 되는 건 좀 없으셨어요? 주장이어서 부담되는 것도 많았죠. 어떻게 보면 제가 또 행동을 잘 해야지 후배 선수들도 많이 따라와주고 하니까 저도 힘들지만 이제 내색하지 않는 것도 많았었죠. 때로는 참 이게 주장이 어떻게 보면 팀원들이 별로 이렇게 좋아하지 않는 얘기도 좀 하긴 해야 될 때도 있잖아요. 네. 예. 그래서 저는 좀 기분 나쁘지 않게 말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아 기분 나쁘지 않게. 네, 최대한 이제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어 이렇게 말 잘 하는 편이었죠. 네, 네. 아 그래요? 네. 어때? 기분 나쁘지 않을게 하려고 노력을 했다라는데 좀 그렇게 전달이 됐습니까 두 분께? 네, 잘 됐어요. 진심 맞지? 네. 딱 뭔가 신경 써서 말을 해주는 게 느껴졌었어요. 이 신경 써서 얘기하는 것과 아닌 건 좀 다르거든요. 아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럼 세 분이서는 이제 좀 평소에도 좀 가깝게 많이 지내시나요? 어때요? 올림픽 선발이 되고 나서는 같이 단체전 9연패라는 것을 달성해야 되기 때문에 함께 시간을 많이 보냈죠. 아. 네. 아. 어 왜요? 왜요? 아, 얘기하세요. 그냥. 9연패를 위해 아니지 그건 아니고 그건 아니고 우리의 팀워크를 위해서 의사소통을 위해서 아 그렇죠 그렇죠 네. 토너트 세레머니를 이제 하셨잖아요 그렇게 하셔가지고 그건 누구의 아이디어였습니까? 이제 재간둥이 막내인 안산 선수가 이제 했죠 같이 하자고 아 같이 하자고 네 안산 선수가 원래는 이제 민희 언니가 다른 인터뷰 매체에서 했었는데 저희끼리 올라가기 전에 그거 민희 언니가 했던 거 저희 올라가서 하면 안 돼요? 해가지고 딱 이제 시상대 올라가기 전까지 진짜 해? 진짜 해? 해야죠 하면서 카메라랑 멀리 있으니까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하는 거예요 하나 둘 셋 하고 딱 했습니다 아 그랬어? 그 방송 보셨어요 나중에? 세 분이 네, 이렇게 하신 네. 거? 어떠셨어요? 귀엽던데요 여자 양궁 대표팀 역대 최장신이라고 그래요? 세 분이요? 맞습니까? 네, 맞아요. 이게 키가 크면 더 뭔가 좀 유리한 게 있나요? 어떤가요? 좀 팔이 더 이제 길다 보니까 이제 세기도 세지고요. 바람 영향을 좀 덜 받는 게 가장 큰 장점이에요. 그렇군요. 그러면 저랑 재석이 형이랑 두 사람 중에 그나마 양궁을 한다면 누가 좀 더 괜찮습니까? 아기자기 님이 더 그냥 제가 봤을 때는 네. 몸이 탄탄하고 해서 해야 좀 바람의 영향을 덜 받으니까. 아. 생각보다 얼굴도 너무 작으시고. 조셉이 더 낫단 얘기예요? 네. 아, 그래요? 와.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선수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역시 그 리더십. 순간 생각이 나셨구나. 네.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장민희 선수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도 네. 아, 조셉이 양궁은 두 표 받으셨어요. 아, 저는 큰 자기님. 아 제가 손가락이 길으시더라고요. 아 손가락이. 아 그것도 좀 영향을 미칩니까 양궁하는데? 네, 좀 손가락이 길어야 잘 여기서 좀 자세를 잡기 수월해가지고. 그럴 때가 있잖아요. 이게 쏴서 저도 저 관역에 맞을 수 있을까 하는 정도의 날씨. 이게 또 방법이 다 있습니까? 뭐 바람이 부는 날, 뭐 비가 오는 날 있어요. 네, 그때 다른데 비가 오면은 이제 화살이 70m를 날아가면서 비를 맞으니까 좀 처져서 조준기를 내린다든지 관역의 위를 보고 조준한다든지 하는 게 있어요. 저 양궁 게임을 엄청 좋아해요. 휴대폰으로 하는 것도 엄청 네. 좋아해요. 바람이 7m가 북서풍에서 불어온다고 해서 그쪽 맞춰가지고 쏘면 맞아요. 바람 타고 들어가고 네, 저희도 맞아요. 그런 식이에요. 아, 진짜요? 네. 아,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누가 더 과감하게 오저준을 하느냐, 믿고 쏘느냐, 그게 제일. 누가 과감하게 그걸 네. 하느냐. 조금이라도 소심하면은 더 바람을 네. 타고 그냥 나가가지고요. 바람에 지는구나. 아. 네. 네. Tell everybody, everyone we know, we ain't got time for that today. Cause we got somewhere we're about to go. Big dreams that take us far away. 제가 알기로도 낙타가 바늘구멍 통과하기보다 힘든 게 이게 진짜 우리 국대 선발전이라고 좀 얘기를 들었습니다. 일단 잠깐 얘기를 해드리자면 이제 1차가 국내 상위 선수 130명 정도가 시합을 해서 64명이 선발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64명에서 20명 2차에서 선발을 하고 20명에서 8명을 선발을 해서 국가대표가 되고 이 8명의 선수가 두 번의 평가전을 거쳐서 최종 올림픽 대표 세 분이 와 그러니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국가대표 이거. 이거 진짜 엄청나게. 1등 했던 선수가 갑자기 30등 바깥으로 떨어지면 그 다음에 못 올라가는 거예요. 네네. 계속 상위를 유지해야 되는 거네요. 네. 실력 그 자체만 놓고 그냥 국가대표로 선발을 하고. 그러니까 대한민국 지금 양궁 3장이에요. 3장 지금. 학교대표. 3장. 3장. 네? 3대 천왕 지금. 이러면 이제 보니까 올림픽 대표 선수가 되려면 총 몇 발의 화살을 이게 쏴야 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옛날엔 박투에서 4천 몇 발. 예. 4천 쉬운 다섯 발을 쏴. 이거 4천 번 넘게 이거. 아. 어우. 이거를 1년을 하시는 거 아니에요. 네. 강채원 선수가 진천 선수촌 안에서도 야간 연습량이 어마어마한 선수라고 좀 얘기 들었어요. 저는 노력파거든요. 재능보단 노력파여서 최대한 많은 화살을 쏠려고 하고 계속 쏠 수 있게 체력 운동도 좀 많이 하는 그렇습니다. 편이에요. 트레이닝을 이렇게 열심히 하니까 감독님이 41살 오진혁 오빠도 롱런하니까 마음 조급하게 갖지 말라고. 네, 맞아요. 저희 팀 감독님께서 네. 그런 얘기 자주 하세요. 네. 아니 근데 진짜 대단하신 것 같아요. 야, 오진혁 선수도 진짜 대단하지 않습니까? 아, 진짜 대단하신 거죠. 41살이시면 아, 네. 이번 올림픽이 여러 가지가 좀 특색이 있다라고 생각됐던 거 하나가 다양한 세대의 선수들이 이렇게 함께 겨루는 모습이 굉장히 좀 신선했어요. 한 팀을 이뤄서 한다는 게 좀 한 팀을 이뤄서 그게 참, 너무 보기 좋더라고요. 네. 우리나라가 이렇게 양궁을 잘하는 이유에 대해서 가끔 이제 TV에서도 그렇고 얘기를 많이 해요. 선수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좀 궁금한데요? 유도나 태권도처럼 대련을 하는 경기도 아니고 뭐 체조나 다이빙처럼 누가 평가해서 점수를 주는 시합이 아니라 아예 그냥 점수가 정해져 있고 한눈에 그걸 다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좀 더 공정함이 올라가는 것 같아요. 선발 과정에서 진짜 오로지 실력을 통해서만 또 선발이 되니까 그게 양궁이 주는 매력이라고 생각해요. 누가 막 저를 평가해서 점수를 주는 게 아니라 바로 눈에 보이고 제 스스로 저를 평가할 수 있으니까 인터뷰 같은 거 할 때 라이벌이 누구예요? 했을 때 라이벌이 없는 거예요 그때. 그래서 난 앞으로 라이벌 같은 걸 두지 말아야겠다라고 조금 생각을 한 것도 있고 라이벌이란 거에 의식을 하면은 졌을 때 더 자책하고 더 그럴까 봐 그냥 편하게 저 혼자와의 싸움이라 생각해요. 양궁은 1년 동안 운동 시작하고 화를 못 쐈는데 좀 늦게 두각을 나타냈죠. 하루하루 아지랑이 기는 이곳이고 포근해 지나름은 겨우 녹아내릴 것만 같아. 지금이 며칠이죠? 한 10일 정도? 올림픽 끝나고 지금까지. 아무래도 양궁이 좀 일정성을 중점으로 두는 운동이다 보니까 감을 잃어버리는 게 조금 두려운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올림픽 선발이 되고 나서 선수촌에서 훈련하는 동안 실력이 더 엄청 늘었다고 생각이 돼요. 훈련하는 그런 분위기, 환경부터 해서 다 저희에게 적합하게 막 지원도 해주니까 오히려 더 잘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시합을 못 다니니까 이제 시합처럼
도쿄올림픽처럼 실제로 해보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 이거 환경을 그렇게 만들어놓고 네. 올림픽 그 본선 무대처럼 너무 똑같아요. 어디가 어디인지 구분하기가 진짜. 힘들 정도로. 이제 겨울에 하는 특별한 훈련이 또 있다고 그래요. 훈련이 또 있다고. 네, 저희가 창문을 많이 열면은 바람이 많이 와서 춥거든요. 그래서 한 이 정도만 열어놓고. 열고 이제 실내에서 실외로 활을 쏴요. 그 부분은 이제 특별 훈련이 아니라 일상 그냥 일상. 실내에서 실외로 쏘는 네. 거예요? 네. 아, 그러니까 화살이 날라갈 구멍 요만큼만 남겨두고? 네. 날씨 좋으면 좀 더 열고, 추우면 좀 덜 열고 이러면서. 선수촌 생활에 좀 어떻게 하다 보니까 낙을 좀 여쭤보게 됐어요. 네네네. 각자 선수촌에 낙이 좀 모였을지. 이제 이번 올림픽 준비하면서는 코로나로 인해서 밖에 외출 외박이 안 되니까 아, 맞아요. 저는 이제 선수촌 안에서 다른 종목 선수들이랑 너무 친해져가지고 배구의 김희진 선수랑 염혜선 선수랑 아~ 수영의 안세현 선수랑 한다경 선수도 있고 아 진짜요? 다이빙의 김수지 선수도 어, 어떻게 또 이렇게 선수촌에서 되게 많이 이렇게 어. 그리고 태권도의 이다빈 선수도 같이 아 진짜요? 일곱 명에서 친해져가지고 오~ 저희 소중이들입니다. 이야 우리 저기 장민희 선수는 없어요? 장민희 선수의 낙은 뭡니까? 그래도 선수촌 밥이 아닐까. 어 선수촌 밥. 어, 이게 네. 제가 진짜 늘상 궁금해하는 게 선수촌 밥이에요. 저 근데 먹는 걸 좋아해가지고 항상 이제 점심시간 때마다 기대하면서 아, 먹었어요. 어떤 느낌인데? 네. 어떤 메뉴가 나올까? 아 지금 표정도. 네. 네. 안산 선수는 혹시 좀? 어 저희가 이제 외출 외박이 안 돼서 좀 안에만 있다 보니까 뭐 코로나 검사를 하러 간다든지 뭐 병원을 간다든지 하면서 차 타고 이제 외출할 때가 낙인 것 같아요. 아, 가끔 이제 나갈 때. 네. 지금. 우와, 바깥 공기다, 이러고. 코로나 검사 하러 가는 차 안이 나에겐 낙이었다. 오랜만에 좀 바깥 공기도 좀 마시는 네. 것 같고. 아유, 안녕하세요. 아유. 야.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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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안녕하세요. 화이팅! 네! 화이팅! 화이팅!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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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예. 아, 역시 전영입니다. 아, 파이팅 좋습니다. 파이팅. 자, 아, 우리 소개를 바로 드리겠습니다. 아, 올림픽 남자 양궁 단체 2연패를 달성한 금빛 궁사들입니다. 오진혁, 김우진, 김재덕 선수. 아,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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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이팅. 파이팅. 아, 진짜. 파이팅. 따라갈 수가 없다. 이거 몇 번이나 했어요? 네? 셀 수 없지 않나요? 아, 죄송합니다. 저도 모르게 지금. 아, 일단 저 자기소개를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양궁 국가대표 오진혁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오진혁 선수. 네. 네, 안녕하세요. 양궁 국가대표 김우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양궁 국가대표 김지덕입니다. 이야! 진짜 너무 반갑습니다. 너무 반갑습니다, 세 분. 진짜 너무 반가워요. 아, 진짜.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다시 한번 일단 네, 축하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진짜 축하드립니다. 이거 이 사실은 양궁 단체 2연패 김재덕 선수 또 혼성 금메달까지 해서 이게 또 2관왕을 또 예, 차지를 하셨습니다. 아, 너무 축하드려요. 축하 많이 받으셨겠지만. 네, 감사합니다. 예. 아, 지금 다들 뭐 축하 받느라 지금 정신 없으시죠? 요즘엔 좀 사그라들었습니다, 이제. 아, 그래요? 네, 시간이 좀 아, 벌써 사그라들었어요? 생각보다 빨리 사그라들더라고요. 김우진 선수는 어떻습니까? 전 아직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아직도 아, 괜찮아. 아, 이렇게 또 유키즈를 나온 게 네. 환영받는 거죠. 아니, 우리 김재덕 선수는 어떻게 좀 사그러든 것 같아요? 아니면 조금? 저는 이제 자가격리를 들어가고 이제 풀린 상황에서 이제 활동하다 보니까 조금씩. 아, 이제 시작이구나, 이제. 많이 또 화제가 됐던 것 중에 세대가 좀 다르잖아요. 아, 진짜. 40대, 30대, 10대. 혹시 그런 세대차 같은 거 혹시 이렇게 팀을 이루면서 경기하면서 좀 느끼신 적 없습니까? 솔직히 저는 잘 못 느꼈거든요. 아~ 저는 동생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느꼈을지 모르겠어요. 좀 궁금해요. 네, 일단 저는 잘 못 느꼈습니다. 어, 김우진 씨는 어떻습니까? 저는 뭐 진혁이 형 원체 좀 오래됐고 어. 진혁이 형은 세대차를 잘 못 느껴요. 그리고 원체 형이 젊게 살아요. 네. 진짜 제가 젊게 살아요 정말로 노력은 합니다 젊게 살고 아, 네. 아 이거 왜 왜 갑자기 웃음이 났는지 모르겠어요 아, 젊게 살아요 아 너무 귀여우세요 근데 네, 제가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젊게 네. 살려고 네. 어, 뭐, 아니 그 세 분은 호칭은 어떻게 하세요? 저는 그냥 동생들 이름 아 이름 부르시고 네. 네.
저도 그냥 뭐 진혁이한테 형이라고 하고요. 뭐 재덕이한테는 뭐 약간 덕구라고 합니다. 아 덕구라고? 마지막 자로? 네, 네. 그냥 뭐 덕구야 뭐 이렇게 그냥 가끔 아, 이렇게. 귀엽게 그냥 애칭처럼. 네. 그럼 재덕 선수는 뭐라고 부릅니까? 네? 우진이 형? 진혁이 형. 오. 처음에 선촌에 재덕 선수 처음 왔을 때는 저한테 아예 말을 안 시켰어요. 아예 한 약 한두 달 동안 질문을 하지 않았어요 저한테. 근데 이제 형이라고 해 이제 그러면서 형 뭐 의무실 갔다 올게요 뭐 이러면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말을 붙여주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아, 처음에는 좀 네. 많이 어려워서 그랬어요? 네 일단 첫 대표팀 되고 나서도 진혁이 형은 이제 전부 오진혁 삼촌, 오진혁 아저씨 이래 불러라는데 진혁이 형이라 부르긴 또 그렇고 그래가지고 좀 약간 처음에는 좀 힘들었습니다. 말 걸고 싶은데. 그러니까 나 뭔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뭐 부르기가 힘든 거 애매하고. 그렇죠. 예? 부탁부터 삼촌. 근데 저기 아저씨. 그러기도 또 좀 약간 애매하고. 예? 그러니까 그냥 아 차라리 시키는 것만 하자. 그래서 그런 거죠. 네. 그런데 이제 조금씩 좀 약간씩 말 조금씩. 하다 보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진혁이 형, 진혁이 형. 아, 가끔 그 두 분 재덕 군의 얘기를 못 알아듣는 경우도 있습니까? 줄임말 뭐 잘 못 알아들은 거. 재덕 선수가 저한테는 그 줄임말을 쓰지 않았어요. 네, 그냥 있는 그대로 쪼록 얘기를 해주니까 저는 그냥 당연히 알아들었고 그냥 대답했지 줄임말을 써주지 않았어요. 뭐 재밌는 에피소드도 좀. 도쿄에서 이제 같이 방을 쓰다 보니까 제 룸메이트가 이제 김재호 선수였고 아, 그래요, 그래요. 이제 옆방에 이제 우진혁 선수가 이제 방을 쓰고 있었는데 자면서 내가 좀 코를 고는데 괜찮겠냐 일단 오늘은 자보고 불편하면은 내가 내일 우리가 내일 침대를 옮겨서 거실에서 갈게. 네. 재덕 선수가 다음날 뭐 그러더라고요. 아 새벽에 잠깐 깼는데 잠깐 자면 한 시간도 못 잤다. 춥다 자기가 제가 추운 걸 못 참겠어서 밖으로 좀 나갔으면 좋겠다. 아, 그래 너가 올림픽을 컨디션 너가 잘해야 되니까 우리가 옮겨줄게 하고 갔는데 이게 이러고 나서 이제 모 방송사를 가서 이제 인터뷰를 같이 하는데 추워서 나간 게 아니라 코골이 때문에 잠을 못 자서 나간 거다 이러는 거예요. 어떤 게 맞는 겁니까 재덕 선수? 일단 첫날에 너무 힘들었습니다. 아 뭐가? 한 시간은 잤다가 깼는데. 딱 깨니까 코 소리가 너무 크게 들리더라고. 근데 또 방도 너무 춥고 그래가지고 잠시 안 되겠다 화장실 가서 이제 소변을 보고 들어갔는데 몸이 거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실에서 앉아서 이렇게 의자 앉아서 이렇게 있는데 이제 방이 거실 있고 방이 이렇게 두 개가 있습니다. 이제 오진혁 선수 쓰고 김우진 선수랑 저랑 같이 쓰는데 양쪽 구방에서 코 고는 소리가 들어가지고 아 진짜 화장실에서 잘까 이런 생각 들었는데. 그래서 김우진 선수한테 내 얘기해야겠다. 아~ 제가 그래서 심지어 그때 도쿄에 갔을 때 재덕 선수한테 먼저 무조건 너 먼저 자라 우리보다. 아, 네. 너 진짜 잠 못 잔다. 잠 들고 네. 나서 내가 네, 그랬더니 뭐 아니 뭐 엄청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뭐 여기 정리했다 뭐 어디 갔다 왔다 갔다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운명이지 뭐 하고 잠깐 잤던 때문에 이제는 나도 버티기 네, 힘들다. 돌이킬 네. 수 없다 이제는. 네. 내일 만나자. 그리고 잤죠. 난 모르겠다. 나도 할 만큼 했다. 네, 내일 만나자. 내일 만나자. 잤는데... 학교 네 갔었죠. 맞아. 학생들 앞에서 뭐. 사인회도 하고 연설도 하고 좀 그랬다고 그래요. 네, 이제 뭐 학교에 가가지고 이제 애들 처음에 인사하고 한 수업을 한 시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전에 수업하기 전에 사인을 이렇게 해주고 그리고 뭐 강당에서 이제 답사 이렇게 말하고 했는데 너무 좋았어요. 아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그래서 많은 분들. 일단 제일 제가 이게 뭐지 답사하면서 기억났던 게 올림픽에 대한 소감을 얘기했는데 이제 저희 꿈의 무대이자 첫 올림픽의 이제 영광스러운 무대인데. 거기에서 더군다나 2관왕을 했고 형들 믿고 단체전만 보고 나갔던 올림픽인데 두 개를 따가지고 너무 좋았고 응원해 주신 만큼 더 열심히 했습니다. 이렇게 파이팅 했습니까? 했을 겁니다. 사실 고등학교 2학년 되고 나서의 첫 수업이고 첫 등교였습니다. 아 어제가요? 네 그래서 친구들의 이름은 다 외우지 못했는데 네. 외우려고 하고 있고 특히 예천에 왔을 때 이제 자가격리 끝나고 학교로 가면서 이제 플랜카드 이제 뭐라 해야 되지? 현수막이 많이 붙여져 있던 너무 감동 먹고 그만큼 응원해 주신 만큼 더 열심히 했지 않은가. 뭐라고 좀 문구들이 좀 있던가요?
2020 도쿄올림픽 뭐 이관왕 뭐 김재덕 예천의 아들 김재덕 나와야죠. 일단 아들 딸 나와야 돼요. 그렇죠. 예. 네. 지역과 아들 딸 이거 나와야 돼요. 예. 학교에서 그 친구들이 뭐라고 이렇게 갔더니 뭐라고 합니까? 일단 처음에 다 어색해하더라고. 이제 오랜만에 오기도 하고 이제 모르는 친구들도 새로 알게 되는 시기니까. 근데 뭐 자연스럽게 친해질라 하고 얘기도 많이 하고 뭐 특히 뭐 파티를 줬습니다. 케이크를 사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감동 먹고 뒤에 뭐 주몽의 후에 김재덕이 주몽의 후에 왜 화를 쏘니까 아 주몽의 후에 아 일단 그 고향에 그런 거 좀 붙었습니까 동네에? 저는 뭐 옥천군 이원면이거든요. 제가 네, 뭐 이원의 아들 네. 뭐 장하다 뭐 이제 뭐 이런 것들 되게 많이 붙었습니다. 저는 고향이 충남 논산인데 네. 일단 저는 지역에만 붙은 줄 알았는데 네. 그게 제가 이제 인천에 거주를 하는데 네. 저희 아파트 주위까지 그 논산 시장님이 다 도배를 해주셨어요. 이렇게. 이야. 네, 그래서 아, 아파트 네. 주변에 또 뭐라고 붙었어요? 멘트는 똑같습니다. 논산의 아들. 아, 인천인데. 아, 논산의 아들. 인천인데. 네, 인천인데 논산 시장 누구님 이렇게 딱 이렇게. 아 인천이지만 논산의 아들이기 때문에. 네. 아니 진짜 그 우리 우진 선수도 최근에 그 충북을 빛낸 스포츠 영웅 환영식에. 아 이런 게 있어야 돼요. 있어야 돼요. 있어야 돼요. 이거 기본적으로 이거 해야 됩니다. 이거 환영식을 해줘야죠. 이거 사실 예전 같으면 카프레이드 해야 돼요. 아 뭐 그럼요. 이거 사실 광화문에 막 꽃가루 떨어지고 그래야 되거든요. 이거 원래. 네. 예, 예전에는 진짜 그렇게 했거든요. 아 기억 잘 못하시는구나. 그 파이팅은 왜 갑자기 하시게 된 건지. 네, 일단 처음에 원래 제가 시합을 나오면 긴장을 좀 많이 하는 뭐지 성격 스타일이어가지고 네. 감독님한테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이거 저 무대 올라가서 파이팅. 크게 외치면 소리 질러도 되는지 근데 좋다. 그 대신 상대 선수가 쏠 때는 매너가 아니니까 아, 그치, 하지 말고 뭐 우리 한국 양궁 대표팀에 기합을 부려주고 오히려 좋은 쪽으로 가면 그건 좋을 것 같다. 괜찮다. 네, 더 자신 있게 하라 이래요. 아 그래서 파이팅을 하시기 시작. 네, 그래서 뭐 최종적으로 올림픽 끝나고 나서에 든 생각은 저희 한국 양궁 대표팀의 긴장감과 부담감을 낮춰주고 상대 팀의 긴장감과 부담감을 높여준 약간 전략적인 그런 거 그런 거라고 생각해요. 이 4강 한일전이 또 하이라이트였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이게 또 슛오프까지 갔어요. 맞아요. 아, 예. 속으로 어떤 주문들을 좀 외우셨습니까? 일단 슛오프 했을 때 우진이 형이 첫 발 9점을 쏘였습니다. 근데 상대편이 10점을 쏘는 거 네, 보고 맞아요. 우진이 형 그래도 잘했습니다. 바람이 어디로 부는지 알려주셨고 이제 그거를 참고해서 쏘는데 이 10점을 쏴야 된다는 부담감이 살상 너무 컸습니다. 제가 써놔야지 우진이 형 선수가 그래도 한번 여유를 갖고 쏘지 않을까. 근데 생각이 많았던 한 발이었는데 팔을 들고 슈팅하기 전에는 이 생각이 많습니다. 10점, 10점, 10점. 근데 슈팅을 딱 하기 전에는 아니다. 나가도 9점이니까 욕심부리지 말고 최선만 다하자. 이러면서 슈팅을 했는데 그게 저는 날아가면서 감각이 없었습니다. 이게 뭐 8점, 7점, 9점 들어가는 느낌이 없었는데 모르겠다 하고 쐈는데 그냥 이제 스크린이 있거든요. 보니까 10점이 들어가가지고 막 뛰어나오면서 약 파이팅 더 크게 했습니다. 모르겠다 이렇게 쐈는데 생각이 많아가지고 그게 아, 야 쏘자마자 뭐 지금 온 국민의 유행어가 된 아, 그, 끝 네네 아 이거 끝을 근데 그 맞기도 전에 끝을 했거든요. 네네네 놓기만 하면 100% 집이야 이거는 이제 이런 확신이 있었어요. 그래갖고 딱 쏘면서 그냥 끝이라고 했는데 그 끝이 저도 시합을 하면서 긴장을 계속 하고 있고 동네들도 긴장을 하고 있고 아, 뒤에 뭐 선생님들도 긴장하고 계시니까 그냥 그런 의미였어. 그냥 경기 끝냈다. 더 이상 여기 애쓰지 마라. 그냥 그런 의미였어요. 아, 내 느낌은 확실하지만 그래도 네, 어찌됐든 되든 안 되든 끝이다. 이런 의미로. 예전에 진혁 선수가 이제 도쿄올림픽 전에 어깨 부상으로 네네네. 은퇴를 좀 이렇게 권유받기도 했었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런던 끝나고 리올림픽 선발전 떨어지고 나서 2년 연속 탈락은 안 된다. 이거는 뭔가 이 내 자존심이 무너지는 일이다. 그래서 좀 막 다 저를 엄청 다그쳐서 했어요 운동을. 아. 그 다음에 선발도 안 들어지려고. 어느 날 양궁장 나와서 활을 딱 아침에 들어서 당기려고 하는데 안 당겨지더라고요 활이. 그래서 병원을 갔죠. 병원을 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뭐 이렇게 그 판독지 딱 보시면서 뭐 다른 말씀 하시고 은퇴하세요 그냥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제 이 어깨로 활 못 쏜다. 정상적인 생활을 하고 싶으면 그냥 은퇴라 얘기를 해주셨죠. 그래서 참 고민이 많았어요 그때. 진짜 그만둬야 되나. 병원도 몇 군데 다녀보고 하다가 그분은 또 다르게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목표가 뭐냐 그냥 딱 이렇게 물어보죠. 당신의 목표가 뭐냐 치료를 받고 싶은 거냐 아니면 선수를 다 하고 싶은 거냐. 그래서
선수를 더 하고 싶다고 저는 이렇게 하니까 그러면 잘 될런진 모르겠는데 내가 당신을 도와주겠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막 진통제랑 막 뭐 무슨 보강 운동이랑 다 제가 그거를 병행을 했어요. 그러니까 통증은 줄어들지 않는데 활은 쏠 수 있게는 되더라고요. 그게. 그럼 통증이 지금 있는 상태에서 활을 계속 쏘시는 건가요? 네, 이제 처음에는 이게 막 찌릿찌릿찌릿찌릿한 느낌이 이제 그 되게 낯설었어요. 근데 지금 이제 뭐 몇 년 지나고 그러다 보니까 찌릿찌릿한 느낌 계속 나는데 그냥 몸이 그냥 익숙해진 것 같아요. 그냥 나는 원래 아팠으니까 그냥 그렇게. 아니 그저 우리 제덕 선수 양궁 시작한 지 1년 반 만에 전국 대회를 휩쓸었다 그래요. 이게 사진이 저희가 사진 보시면 놀라실 겁니다. 이 사진입니다. 이야. 와. 거의 박살 낸 거 아닙니까? 이 10 포인트를. 와, 이 30m 거리에서 이제 와. 연습을 하다가 한 번씩 올텐 이제 전체 10점을 쏘게 됐을 때 기념으로 사진을 올텐이라는 거예요. 초등학교 때는 이게 거리가 짧으니까 쏘다 보면 많은데 중학교 오고 고등학교 가면 갈수록 적어집니다. 제일 처음에 초등학교 됐다 중학교 졸업하고 나서 느낀 게 거리도 멀어지고 한 초등학교 거리에서 두 배 멀어진 거리입니다. 근데 점수 기록을 보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저 충격 먹고. 제가 원하는 점수는 이 점수인데 제가 열심히 했을 때 이 점수 처음에 안 나왔으니까 올텐도 잘 안 들어가고 그래서 좀 더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그 생각이 너무 크게 들었어요. 연습을 원래 좋아하고 양궁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양궁 계속 하고 싶고 아직까지도 쉬는 날에 활을 안 쏘면 답답하더라고 마음이. 그래가지고 연습을 하러 가려면 제가 개인적으로 만약 아버지가 몸이 아프시니까 제가 혼자서 갈 수 있을 이제 버스 타고 그래가지고 버스 타고 가서 특히 시합에 있을 때는 좀 더 컨디션 관리하면서 연습을 좀 더 많이 하는 편이고 특히 겨울 때 왜냐면 많이 나가요. 왜냐면 동계 때가 제일 중요하거든. 그 쌀 같은 거 보면 심어놓고 쌀을 재배하잖아요. 그런 운동이 그런 거야. 동계 때 열심히 심어놓고 이제 여름 때 다시 재배해서 수확 매달 따는 그런 그냥 반복이거든요. 계속. 제덕 선수는 이제 올해 처음 국가대표가 좀 됐다고 하셨는데 국가대표 됐을 때 좀 어떠셨나요? 일단은 너무 짜릿했습니다. 일단 제가 올림픽 메달을 따고 뭐 세계선수권 메달을 따든 항상 해야 되는 것 중에 과정 하나가 국가대표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이제 근데 국가대표 됐을 때 아직 더 남았다. 갈 길이 더 남았고 더 배울 것도 많고 더 성장해야 되는 것도 많고 한참 남았다. 짜릿했지만 넣어놨어요. 왜냐면 그 다음에 넣어놨어요. 아 지금 어디다 넣어놓은 상태입니까? 아 여기? 네. 나의 가슴에. 나의 심장에. 아 우리 조셉이 이런 거 좋아하거든요. 네. 당분간 나올 생각 하지 마. 향후 10년간은 다치 했을 예정. 네. 그 비밀번호는 조셉이 이런 거 좋아합니다. 그 비밀번호는 나밖에 몰라. 비밀번호 잊어버려. 맞죠? 맞죠. 네. 원팀의 힘으로 올림픽 4강 진출에 성공. 여자 배구 국가대표 김수지, 오지영, 양효진 선수입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여자 배구 대표팀 김수지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그리고요. 네, 안녕하세요. 여자 배구 대표팀 양효진입니다. 안녕하세요. 여자 배구 대표팀 리베로 오지영입니다. 야! 요즘 인기 좀 실감하시나요? 김수지 선수? 조금 해요? 네. 원래는 이렇게 다닐 때 키 커서 쳐다보는 거 빼고는 그렇게 뭐 별로 뭐 김수지 선수 이런 거 안 했는데 요즘에는 물어보시더라고요. 아 김수지 선수냐? 네. 네. 아 그럴 때 뭐라고 얘기를 하세요? 예 이렇게 그냥 그냥 이렇게 이 상황이 좀 낯서니까 저도 사실 이제 부산에 내려갔는데 네. 지나갈 때마다 막 약간 속삭다 이렇게 되고 막 나를 진짜 많이 알아보시는가 이렇게 싶어서 네. 아니 그 오지영 선수도 좀 인기를 좀 실감하세요? 저는 원래 평균 키라서 네. 원래 그 전에도 그냥 못 알아보셨는데 네. 어디 제가 매장을 갔는데. 네. 혹시 오지영 선수 이러시길래 뭐라고 하셨어요? 네 제가 오지영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네. 엄청 좋아해요 이렇게. 아 그래요? 네. 그전에는 원래 이렇게 리베로 포지션 자체가 네. 보여지지 않는 포지션이거든요. 아 가족분들은 뭐라고 좀 얘기를 하세요? 저희는 이제 장하다 뭐 이런 거. 아 장하다? 네. 장하다. 아, 장하다 우리 딸. 네, 우리 양효진 선수는 어땠어요? 아 저는 친오빠가 원래 배구에 진짜 관심이 없어요. 근데 왔는데 막 눈빛이 막 반짝반짝거리면서 약간 이제 지인들 사인 좀 맞아. 네. 아, 좀 그럴 때 어땠습니까? 평소에 그 내가 하는 네. 운동에
전혀 관심 없던 오빠가 정말 시즌 때 진짜 손꼽아야 왔던 경기를 꼽을 수 있는데 거의 다 본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지금 그 제가 늘상 그런 걸 한번 여쭤보거든요. 이렇게 그 남매끼리 뭐 사랑해 이런 얘기 해요? 사랑해 이런 얘기 해요? 미쳐. 맞죠? 미쳤는데. 저도 남동생이 있는데요. 남동생은 원래 연락 아예 안 해요. 1년에 한 번 하나? 아예 안 하세요. 야 여기 나랑 비슷한 분들이 네. 많이 오셨다. 아예 안 해요. 그래. 안 해요. 아예 안 해요. 네, 일본전 끝나고 누나가 자랑스러워. 이러고 딱 하고 있는 거예요. 일본전 끝나고? 네, 누나가 너무 자랑스러워. 9대 15로 지고 있을 때 김연경 선수가 해보자 후회 없이 요 어떤 좀 그 굉장히 좀 뭉클했어요. 선수들은 좀 그 얘기를 듣고 좀 어떠셨는지. 저는 우선 든든했어요, 엄청. 네, 그때 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약간 위축되는 부분도 있었을 테고.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제 언니가 그렇게 말해주니까 아 우리에게는 김연경이 있구나. 뭔가 든든함. 네, 맞아요. 네. 맞아요. 그런 걸 느껴가지고 아 무서울 게 없더라고요 그때. 어쨌든 그 팀의 또 주장이 또 그렇게 얘기를 하면은 뭔가 그 팀원들에게 좀 주는 힘이 있어요. 그렇죠. 다 같은 마음인 것 같아요. 그냥 그런 얘기할 때는 뭐 해야지 약간 해보자 하면 해야지 따라갈게 약간 이런 느낌. 다 그게 당연한 것 같아요. 라바니니 감독님도 이번에 굉장히 또 화제가 됐잖아요. 아 맞아요. 선수들을 굉장히 조금 이렇게 힘들게. 이렇게 훈련시켰다고 그래요? 네. 디테일, 굉장히 디테일. 아, 그래요? 네. 저희 일단 잔소리가 진짜... 그래요? 진짜 하나하나를 안 놓치세요. 그냥 뭐 브로킹 한 번 잘못 쫓아가면은 막 여기서 막 계속 뭐 지니 뭐 어떻게 그걸 갔냐 뭐... 왜 저기로 갔냐 네, 왔냐부터 해서 그리고 이렇게 만두를 또 이제 이태리 약간 식빵을 또 배웠거든요, 그래서 녹음을 하면서 네, 그런 식으로. 오정 선수 진짜 많이 힘드셨어요? 제일 할 말이 많을 거예요, 아마 네, 지영이가. 진짜 대표팀에 들어가고 정말 많이 울었어요. 아, 왜요? 감독님이 유난히 저한테 많이 애증의 관계. 애증의 관계라 해서 정확성을 더 요구를 많이 하셔가지고 이제 저는 저 나름대로 정확하게 갔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감독님한테는 뭔가 좀 뭐가 안 맞는 것 같으니까 계속. 아니 그 라바리니 감독님한테 오정 선수 혹시 하고 싶은 얘기 없습니까? 마지막 날 제가 했어요. 아, 뭐라고 했어요? 왜 그렇게 나를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었냐? 네, 그 말. 그랬더니 뭐라고요? 그랬더니 감독님 우선은 이제 많이 아끼셨고 많이 저를 아끼셨고 또 이제 제가 더 잘할 수 있는데 제가 너무 저를 낮춘다는 거예요. 네, 그게 너무 화가 나셨다는 거예요. 아, 뭔지 네. 알겠어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다른 타 팀의 리베로들보다 경험이 많이 적어요. 제가 항상 국내에서만 있었고. 근데 이제 처음으로 이제 제가 운이 좋게도 라바리니 감독님 만나가지고 처음 딱 주전이 돼서 바로 이제 이렇게 돼가지고 대회 전까지 부담 때문에 이제 뭐 출국 직전까지도 감독님한테 이걸 내가 얘기를 해서 좀 리베로를 좀 교체를 해달라 다른 선수로 진짜 그때 생각하면 좀 힘들었어요 많이. 그러니까 제가 제 스스로가 자존감이 많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조금 많이 힘들어가지고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게 맞는 건가라는 생각을 수없이 생각했어요. 정말. 근데 이제 약간 의문점이 든 거예요. 라바리니 감독님이 저를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제가 너무 생각도 많이 바뀌고 그걸로 내가 뛰어보자 그 생각을 많이. 아버님이 그 배구팀 감독님이시죠? 지금 이제 안 하시고 이제 백수 생활 하시고 계세요. 그래서 그 배구를 시작하시게 된 건가요? 원래는 거예요? 어릴 때는 다시 돌아와서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그때 굉장히 통통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나이에 살이 빼고 싶었었던 것 같아요. 아, 네, 운동을 네. 좀 해서. 네, 그래서 나 배구할래 해서 그냥 하던 게 지금까지. 아니, 그 수지 선수가 초등학교 때 키가 170을 넘었어요? 원래는 조금 이런 경기 나가면 팜플렛에다는 조금 올려 쓰잖아요. 네네. 그때도 유난히 크긴 컸는데 그때 이제 선생님이 좀 많이 올려서 73이라고 써주셨어요. 근데 졸업식 할 때 보니까 73이 돼 있더라고요. 와. 그래서, 와. 아니 그래서 중학교 때 우리 그 김수지 선수가 전국 랭킹 1위 센터였다고. 야. 일단 키 때문에라도. 야. 아 진짜 웬만한 그 뭐 초등학교 중학교 때 김수지 선수 뜨면은 그렇죠. 웬만한 거 다 막히지 않겠어요?
연경이가 많이 얘기했었는데 뭐 서서 때려도 들어간다 약간 아 서서 때려도 들어간다 약간 그런 느낌 이쪽이 한일전상 네 고등학교 때 정말 네. 막강한 팀 전국 제패하고 다니는 아 전국 제패하는 학교 네 명문이군요 네 오 대부분의 선수들은 경기력이 좋든 안 좋든 집에 가면 이제 우리 딸 최고다, 뭐 잘했다 이렇게 이게 대부분인데 저희는 이제 가면은 이제 뭐가 안 됐고 뭘 좀 더 했으면 좋겠고 이제 배구 얘기가 갔을 때는 그거에 대한 또 스트레스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가끔 좀 그냥 막연하게 그냥 잘했다는 말이 듣고 싶을 때 있잖아요. 뭐 저희도 어떤 게 모자랐고 이런 걸 더 잘해야 된다는 걸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들어야 되니까 네, 그런 게 조금 속상했을 때가 많았어요, 어릴 때는. 아니 그 수지 선수하고 김연경 선수가 25년 지기 절친이에요. 예, 사실 초중고등학교까지 함께 운동을 했어요. 네, 초등학교 4학년 때 제가 한 달인가 그 정도 먼저 시작하고 연계가 그 다음에 이제 시작을 해서 그때부터 계속. 뭐. 그 초등학교 시절 김연경 선수는 어땠습니까? 성격이나 뭐 이런 행동 같은 건 진짜 지금이랑 똑같고 아, 똑같아요. 그냥 단지 다른 건 키가 굉장히 많이 다 작아서. 아 그래요? 네. 김연경 선수도 거의 수지 선수처럼 거의 비슷한 키였을 것 같은데. 굉장히 작았어요. 기준을 놓고 봤을 때 저는 굉장히 큰 선수였고 네. 그 기준에서 연경이는 굉장히 작은 선수였어요. 근데 그런 김연경 선수가 이제 고교 진학 후에 20cm가 갑자기 컸대요. 와 그런 경우 있어요. 늘 앞자리 앉던 친구인데 갑자기 고등학교 때 깜짝 놀라는 경우 있거든요. 수지 씨에게 김연경 선수는 어떤 친구입니까? 자랑거리인 것 같아요. 자랑거리. 자랑할 수 있을 정도로 되게 똑같이 꾸준하게 커졌고 또 지금 어떻게 보면 여자 배구가 많이 흥행하고 있는데 거기에 중심에는 연결이가 있기 때문에 저희 같은 선수들도 빛을 볼 수 있게끔 만들어준 선수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크게는 외국 생활 혼자 할 때는 늘 안쓰러움이 있었어요. 늘 혼자 헤쳐나가야 되는 게. 근데 이제 대표팀 생활하면서 되게 굉장히 안타까운 거는 모든 경기나 이런 결과에 대해서 본인이 다 감당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좀 많이 안쓰럽더라고요. 스포트라이트가 연경이 주로 비치지만 그거에 따라서 더 짊어져가야 될 짐이 크거든요. 근데 이번 올림픽만 하더라도 뭐 걱정하지 말고 가라. 어쨌든 경기가 잘 되든 안 되든 그건 다 나한테 돌아올 거니까 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런 거 보면 조금... 네. 남자 쇼트트랙 국가대표 우리 곽용기, 김동욱, 박장혁, 황대현, 이준서 선수입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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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자 간단하게 좀 이번 올림픽을 좀 끝낸 소감 좀 얘기를 좀 해주세요. 저는 금메달에 목이 엄청 말라있는 선수 중 한 명이었고 예, 예. 이제 금메달을 따게 되면 토리노 의회 16년 만에 따게 되는 거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아, 그 영광을 꼭 우리가 한국에 가져갔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사실 좀 아쉽지만 그래도 국민분들한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됐지 않았나 하는 생각 때문에 조금 뜻깊어 하고 있어요. 사실 뭐 곽용기 선수는 뭐 아쉽다라고 했지만 메달 자체가 얼마나 이게 대단한 겁니까? 아, 그럼요. 예. 저는 좀 앞서 안 좋은 일들이 좀 있었잖아요. 예, 예. 네. 그래서 많이 화나고 억울했지만은 또 따뜻한 관심과 좀 응원 보내주셔서 1500m 때 아무래도 좀 힘이 나서 예. 이렇게 또 좋은 성적을 거뒀던 것 같아요. 근데 또 1등으로 포디움을 올라가니까 아, 너무 동료들이랑 또 한번 올라가고 싶은 욕심이 생기더라고요. 네, 포디움에 다 같이 올라간 것만으로도 너무 행복한 시합이 됐던 것 같아요. 그 치킨 그 오자마자 드셨습니까? 치킨 얘기 제일 많이 물어보실 거 아니에요? 아직 좀 답변이 없으신데 좋은 쪽으로 그래도 검토 중이시지 않을까 저는. 네. 함께 막 포옹도 하고 그러시던데. 그때 포옹할 때 꼭 네. 약속 지키시라고 얘기했어요? 네, 한 번 더 얘기했어요. 회장님 뭐라고 그러시던가요? 그 꼭 약속 지키겠다고 하셨는데 그래도 한 번 더요 말씀드려요. 아 그래 그래 말씀 계속 제대로 말씀드려야지. 진짜 꼭 먹고 싶으니까 약속 네. 한번 지켜주십시오. 박장 선수도 소감을 좀 얘기를 해주시죠. 차라리 빨리 좀 시합을 탔으면 좋겠다라고 할 정도로 좀 기다리는 시간이 조금 힘들었었는데
막상 이렇게 다 끝나고 나니까 어떻게 지나갔나 싶을 정도로 조금 너무 짧게 지나온 것 같고 또 이렇게 조세호님이랑 유누님을 눈앞에서 이렇게 보니까 그럼 저희가 진짜 좀 더 많은 관심을 받았구나. 저희가 이러려고 올림픽을 더 힘냈거든요. 저희는 이런 부분에서 동기부여를 또 얻어요. 이준서 선수는 좀 어땠는지 소감을 좀 얘기를 해주세요. 올림픽이라는 경기를 뛴 것 자체가 되게 좋은 경험이 됐던 것 같고요. 지금 이 자리에 있다는 게 아직 믿기진 않는데. 그래, 저희가 그렇다니까요. 아니 근데 이준서 선수 약간 박지성 선수 좀 약간 느낌이 아니 웃을 때 약간 박지성 선수 느낌이 안 들어왔어요? 눈매가 좀 약간 박지성 선수하고. 영광이죠. 아, 예. 둘째 형, 우리 동욱 선수는 좀 어떠했는지 소감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진짜 정말 많은 응원과 네. 관심, 사랑 주시고 전 아직 꿈꾸고 있는 것 같았어요. 아직 꿈 같아요. 근데 이 자리에 딱 오니까 네. 좀 실감이 나는 것 같아요. 제가 올림픽을 갔다 왔구나. 옆에 그 저기 네. 조셉을 보니까 좀 어떤 생각이 좀 드시는지. 근데 아직 꿈 같아요. 뭐 어떤 부분 때문에 혹시? 여기 셰프님이 계셔가지고 조셉님이 계셔서 예, 예. 아, 네. 조심한 셰프님이라고 하셔가지고 셰프님 아 저희 그 요거 잘 모르시는구나 저희들은 조셉이 아니고 네, 조셉 아 괜찮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셰프님 아 셰프님을 알고 제가 요리도 좋아하기 때문에 아 괜찮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훈련을 매진했어요 아 맞아 네. 우리 강유기 선수가 이렇게 우리가 훈련을 매진해서 아 그럼요 바깥 일을 잘 모른다 지금 윤경이 앞두고에서 경기를 풀어나가시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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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방향으로 다 보세요. 아~ 이제 뒤에 있다 보면은 네. 아 이거 빨리 나가 버려야겠는데라는 생각을. 아. 근데 그렇게 해서 좀 급하게 나가려고 하면 또 워낙 이런 막는 기술조차 좋으시기 때문에 아~ 또 탁 막아주고 나오려고 하면 또 그러고 이렇게 아니 내가 상대 선수로 있으면은 진짜. 얄밉고 열받았을 것 같다 뭐 이런 댓글도 있고 한두 번밖에 못 본 것 같은데 이번 올림픽에서는 계속 이제 머리를 내리시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그게 화제가 된 이후에 오히려 좀 더한 거 아닌가 네. 이런 의문을 좀 과하게 하지 않으셨나라는 생각을 어떻습니까 하는데 어떻습니까 강유기 선수 국민들이 원하고 기대하는 걸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좀 더 오래 보고 괜히 한 번 더 보게 되고 아, 무려 12년 만에 옵니다. 이게 다들 경기 끝나고 조금 어떠셨는지 좀 궁금해요. 만족스러운 것보다 아쉬움이 훨씬 컸어요. 아니 뭐 금메달을 못 따서 아쉽다라고 뭐 광규 선생이 얘기하시지만 12년 만에 이렇게 요즘 그리고 이 세계 각국의 이 경기력이요. 아, 이게 진짜 진짜 비슷해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잘 타는 선수들이 너무 많아요. 네, 정말 이제는 정말 어떤 선수가 또 어떤 나라가 1등을 거머쥐어도 맞아요. 전혀 어색하지 않아요. 와 진짜 그렇더라고요. 네. 그 기술들도 굉장히 많이 발달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죠. 근데 그게 해외 그 감독님들이나 코치님들이 저희 쌤들이 많이 가 계셔가지고 맞아요. 네. 옛날에 저희 기술들이랑 훈련 방법을 너무 많이 알려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진짜 외국 선수들이 저희보다 피지컬이 좋으니까 이제 그 똑같은 훈련량이 입혀지니까 외국 선수들이 기량이 많이 올라온 것 같아서 피지컬이 그러면 어떤 피지컬이 제일 좋습니까? 저랑 재석이 형이랑 둘이 봤을 때 네. 조생님은 약간 파워 스케이팅인 것 같고 단거리 쪽이 진짜 단거리 셀 것 같고 유재석님은 뭔가 좀 날렵하실 것 같은데 약간 좀 장거리? 중거리? 아니 올라운더이실 것 같아요 진짜 과연 못하는 게 있으실까요? 가장 우리 다섯 분 중에 연습량이 가장 많은 분은 누굽니까? 아무래도 대현이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훈련을 대하는 태도가 네. 약간 좀 우리라고 말해서 그래 저는 저는 좀 훈련에 많이 굴복해요 약간 인간적으로 훈련하는 스타일이에요 네, 힘들어 이런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뭐야 누가 이기나 해보자 약간 이렇게 부딪히는 스타일이라 주위에서 좀 미련하다고들 많이 말씀을 하세요 근데 그거를 뭔가 꼭 해내고 넘어가 되는 게 있어서 7살 때 그때부터 좀 혹사적인 운동량을 많이 소화를 했어요. 그래서 형들 타는 거를 뒤에서 백박기를 쫓아가고 막 그랬었어요. 중학교 3학년 때 이제 이렇게 허리가 좀 주저앉더라고요. 그 자리에서 못 일어나고 걷지도 못하고 막 지금 허리가 이렇게 끊어져 있어요. 부러져 있어요, 허리가. 근데 그거를 지금 근육으로 잡고 있는 거고 꿈이죠. 꿈.
요즘 그 사진이 이준서 선수하고 곽용기 선수가 네. 야 이것도 참 신기하더라고요. 네. 와 이거 보십시오. 그러니까 밴쿠버 올림픽 때 저때 그 쇼트트랙 경기 직후에 머리가 왜 저래요? 바람을 맞으셨나요? 머리가 바람을 네네. 옆으로 조금 질주하셨나요? 아니 이준서 선수 저때 기억납니까? 네 정확히 기억나요. 그 당시에 네. 성시백 선수랑 곽용기 선수가 링크장에서 훈련을 하고 있었는데 같이 사진 찍다고 얘기를 했는데 또 흔쾌히 승낙하시고 사진을 찍어주시더라고요. 와 근데 표정이 진짜 너무 해맑고 너무 귀엽네. 영웅을 만난 것 같은. 그 당시에는 우리 어린이 우리 그 이준서 어린이를 곽용기 선수가 이제 이렇게 찍어줬다면 지금은 반대가. 우리 윤기 형을 네. 우리 준서 씨가 좀 어땠습니까 요거 좀 곽용기 선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묘한 감정이 들었어요. 있다니까요, 지금. 내가 어떻게 보면 누군가의 꿈이 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그런 무게감과 책임감도 생기고 윤기 형도 저 당시에 이제 저 조그만 애가 같이 올림픽을 가지고 그러니까 아니, 전혀 몰랐겠죠. 절대 몰랐죠. 아니 그 저 다들 또 지금 한참 또 예, 선수 생활을 또 하고 계신데 어떤 선수로 좀 기억이 되고 싶은지. 저는 솔직히 말하면 잃었어요. 아 저는 뭔가 최초의 무언가가 되고 싶다는 그 너무 그 바람이 있었는데 유튜버 최초 올림픽 메달리스트가 되면서 앞으로 유튜버가 금메달을 딴다 하더라도 그 최초의 순간은 제가 또 가져갔기 때문에 네 오히려 거기에 만족도가 엄청 높아요. 김동 선수는 좀 어떤 선수로 기억이 되고 싶습니까? 진짜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그런 선수로 좀 기억이 되고 싶어요. 네, 기억되고 싶어요. 이준서 선수는 어떻습니까? 쇼트트랙 하면은 이제 떠올릴 수 있는 그런 선수가 되고 싶어요. 쇼트트랙 하면 나다 이거는 뭐 바라지도 않고 아 이 분야만큼은 박장혁이 그래도 최고였어. 네, 그 선수로 좀 기억되고 싶은 생각이 큰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좀 잘 하게 되면 이제 스포츠 스타 이러잖아요. 별은 이제 지기 마련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영웅으로 약간 그렇게 기억이 됐으면 좋겠어요. 영웅은 항상 기억되니까. 소개드리겠습니다. 최고의 레이스로 계주종목대회 3연패를 쓴 여자 쇼트트랙 국가대표 우리 김아랑, 최민정, 박지윤, 이유빈, 서휘민 선수입니다. 아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올림픽이 끝났는데 좀 소감이 다들 어떠신지가 또 좀 궁금합니다. 최민정 선수 좀 어떠신지. 막 처음 끝났을 때는 아직 실감이 안 나고 이제 다시 네. 또 막 시합 준비해야 될 것 같고 이런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었는데 네. 지금은 이제 한국 들어와서 축하도 많이 받고 이렇게 방송도 나오고 하니까 실감도 나고 너무 많이 편안해진 것 같아요. 아 최민정 선수는 그 경기할 때 표정이 거의 없어가지고 4년에 한 번 금메달 딸 때만 웃는다 뭐 이런 얘기 이런 얘기가 좀 있었는데 오늘 기분 어떠세요? 오늘은 거의 뭐 올림픽 금메달 딴 것만큼 좋아서 지금 많이 웃고 있는 편. 아 진짜 네. 아, 그렇습니까? 우리 저 김아랑 선수는 워낙 우여곡절 많았던 올림픽이라 그냥 끝나고 나니까 정말 그냥 안 다치고 다 같이 무사히 웃으면서 방송에 나올 수 있어서 그냥 후련하고 기분이 좋은 것 같아요. 이유빈 선수도 좀 궁금합니다. 진짜 후련하다 끝났구나 이렇게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저는 처음 출전하는 올림픽이라서 딱 은메달 받았을 때는 너무 실감이 안 났었는데. 여기 오니까 또 약간 실감 안 나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TV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박지훈 선수는 어떻습니까? 갑자기 출전하게 돼서 진짜 가는 날까지도 실감이 안 났었는데 가서 언니 오빠들이랑 훈련하고 하다 보니까 아 오긴 왔구나.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네. 한국에 들어온 지 한 5일 정도 되셨다고 근데 각자 뭘 좀 하셨는지 궁금해요. 박지훈 선수는 뭘 하셨습니까? 내일부터 동계체전에 출전을 하게 돼서 동계체전 네. 맞아 아까 얘기하더라고요. 경기 끝나자마자 바로 운동을 했습니다. 아 그러면 다른 거 뭐 안 했어요? 못 했어요. 할 수가 없었어요. 동계체전 끝나면 조금 시간적인 여유가 생기나요? 다시 입촌을 아 또 입촌을 아 또 입촌을 해요? 네. 저희 세계선수권이 아 세계선수권 아, 네. 아 그래서 이렇게 표정이 별로 그렇게 했어. 그 이번에 그 여자 계주 결승전이 1261만 명 와 동시간대 그러니까 동시에 시청. 이제 시청을 하셨대요. 요즘 인기를 좀 실감을 하시는지 좀 예, 궁금합니다. 네 요즘 진짜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 빵집에 이제 친구를 보러 잠깐 갔었는데
그 빵집에 계신 모든 분들이 다 알아보셔갖고 사인 요청이랑 빵을 그렇게 계속 하나씩 쳐가지고 나갈 때 빵이 막 이렇게 그게 엄청나게 쌓였군요. 네, 장소가 너무 좋았어요. 야, 장소가 빵을 또 엄청 좋아해서. 너무 좋아하니까. 아, 그래요? 네. 아니, 그 이유빈 선수는 좀 어떤지? 저는 그 인스타 네. 돋보기를 보면 이렇게 내리면 자꾸 제가 나오는 거예요. 뭐 스펙, 이유빈, 경매 각 나오는 이유 막 이러면서 뭐 이유빈 뭐 이러면서 그게 나오는 게 너무 신기해가지고 그런 거 볼 때 좀 느껴지세요? 네. 아, 최민정 선수 덕분에 올림픽 기간 내에 또 뭐 같이 울고 웃었어요. 진짜, 맞아요. 특히 이제 그 1000m에서 이제 은메달을 땄는데 아 이거 끝나고 또 오열을 하셔가지고 근데 그 감정이 고스란히 뭔가 이게 좀 전달이 됐어요. 이제 메달을 정말 어렵게 따가지고 메달 따서 정말 기쁜 거랑 그리고 이제 그동안 힘들게 고생해서 준비했던 거에 대한 눈물이랑 마지막으로 이제 그 아쉬움 한 스푼 정도? 그 정도 이제 여러 가지 감정들이 빵 터져갖고 그날 진짜 숙소 가서도 계속 울었어요, 그냥. 뭔가 언니가 그렇게 우는 건 진짜 처음인 것 같아요. 그랬어요. 그 선수로서 찡한 느낌이 있었어요. 네, 뭔지 알 것 같으니까. 그렇죠.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대표팀 생활을 했었는데 감정을 보이게 되면은 그게 약점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기도 하고 그 감정을 보이는 순간 저 스스로한테도 좀 흔들릴 수도 있다라는 생각도 들었어서 항상 절제하는 거에 뭔가 자연스럽게 익숙해졌던 것 같아요. 이번 계기로 좀 어떻게 해야 좀 더 잘 받아들이고 잘 털어낼 수 있는지도 배웠던 것 같아요. 이후에 이제 1500m에서 이제 드디어 금메달, 평창이어서 2연패. 너무 기뻤어요. 아, 진짜. 네. 목이 터져라 쳤습니다. 어땠습니까? 네, 진짜 이제 은메달이라는 성적도 너무 좋았었는데 그래도 이제 그 메달 세리머니를 하러 갔을 때 계속 좀 이제 네덜란드 국가가 울리는 것을 듣고 아 애국가 한번 진짜 듣고 올림픽 끝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1500m에서 정말 너무 간절하게 우승하고 싶단 마음이 컸는데 주변에서도 대표팀 동료들도 아 1500m는 무조건 할 것 같아. 아 될 것 같아.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안 할 수가 없을 막 상황을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다행히 이제 딱 금메달 따게 되어가지고 너무 행복했어요 그때. 아, 여덟 바퀴 남았을 때부터 이제 선두에서 끌고 갔는데 이게 이제 작전이었는지 아니면 이제 이게 본인 판단이었는지. 예. 일단 처음에 선수들이 좀 빨리 갈 거란 예상은 했어가지고 다 끌 생각은 없었거든요. 아 근데, 처음부터. 네. 이제 나오면 한 명 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안 나오더라고요. 네. 아무리 봐도. 아 여덟 바퀴부터 잠깐 한번 내가 선두로 나가면 또 누가 오면 주고 이러려고 그랬는데 나오지 않길래 꾸역꾸역 내가 그냥 끝까지 됐다. 어쩔 수 없다. 원래 짜여진 작전은 아니었다는 얘기군요. 네. 아. 아니 그 저 이우빈 선수도 이제 결승에 올라서 이제 마지막까지 정말 좋은 모습을 보여줬는데 뭐 경기 끝나고 또 인터뷰하면서 또 이우빈 선수도 또 눈물이 좀 많이 났죠. 그때 또 왜 눈물이 좀 났는지 여쭤봐도 됩니까? 제가 어느 정도 생각한 레이스나 뭐 전략을 가지고 들어갔는데 좀 그게 잘 안 풀렸었어요. 그래서 솔직히 아쉬움 한 스푼도 있고 사실 메달 세레머니로 저희 오빠가 지금 군대에 있어서 교수 경례를 꼭 해주기로 약속을 했었거든요. 아, 진짜요? 못해줬다는 거에 좀 미안하기도 하고 그리고 진짜 끝났다는 안도감? 그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감정들이 들면서 펑펑 울었죠. 아니 근데 오빠하고 사이가 굉장히 좀 좋은가 봐요. 오빠를 위한 세레머니를 한다고요? 떨어져 있어서 지금 좀 애틋함을 많이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오빠한테 사랑한다 이런 말도 할 수 있죠. 오빠가 이제 안심이 된다 그래도. 오빠는 반대로 사랑한단 말을. 아 이게 진짜 웃긴 게 오빠 국방일보에서 저한테 편지를 써줬어요. 네. 그거를 이제 보면서 살짝 눈물을 흘릴 뻔했는데 네. 처음 시작이 사랑하는 동생 유빈아였나? 아 그래서 이게 너무 의심스러운 거예요. 이걸 대신 써주기도 하나 사진만 올려주고 오빠한테 물어봤는데 네. 다 맞고 앞에만 자기가 안 썼다고. 아, 사랑하는만 자기가 안 썼고 아 진짜 유빈아까지는 자기가 썼다고. 아, 사랑하는은 다른 사람이 써줬다. 네, 거기서 추가를 시킨 것 같아요. 어느 정도 훈련을 하는지 좀 여쭤봐도 됩니까? 이게 좀 너무 포괄적이긴 하겠지만 어느 정도 훈련을 하세요? 시간으로 말씀드리면 5시 반에는 출근을 해요. 가서 5시 반에 몸을 30분 정도 풀고 6시부터 이제
타는 거고 저희가 또 1시 반부터 나가서 몸을 또 30분 풀고 2시부터 4시, 4시 반? 어쨌든 5시까지 스케이트를 타기도 타시고. 바로 지상 운동을 해요, 저희는. 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네, 거의 다 7시 넘어서까지 해서 저희 진천선수촌 식당 보면 거의 제일 늦게까지 저희가 식당에서 밥을 먹고 네. 와, 근데 저는 최민정 선수도 그렇게 놀란 게 이 고무밴드인가요? 아, 튜빙, 튜빙! 이거 연습하는 장면이 엄청나게 화제가 됐잖아요. 반바지 입고 그 와~ 하실 때 약간 소 한 마리 끄는 느낌으로 진짜. 아 진짜. 와. 아, 몸을 담금질하고 있는 최민정 선수의 모습인데요. 네, 지금 코너웍을 조금 느낌을 좀 보는 운동인데요. 저도 저걸 참 많이 했습니다. 그런가요? 네. 근육이 정말 터질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선수들. 근데 민정이 근육은 저희도 보면서 와. 아니 진짜. 아니 진짜 웬만한 거 그냥 다 끄시겠더라고. 계속 그걸 끄는. 네. 그게 어떤 훈련입니까? 그 쇼트트랙이랑 스피드랑 이제 가장 큰 차이가 아마 쇼트트랙이 코너가 훨씬 중요한 네. 것 네. 같은데 코너에서 연심력을 좀 이겨내는. 이겨내기. 네. 아까도 우리 그 남자 대표팀 선수들이 오셔가지고 그 훈련할 때 그 잠깐 보이셨는데 와 그거 신기하더라고요. 계속 한 발 뛰고 다시 내려왔다가 뭐 이렇게 또 이렇게 뭐 하시는 거예요? 외발 점프. 아, 네. 아, 혹시 뭐 한번 살짝 뭐 가능? 와 이게. 와 이게 어떻게? 아니 이 와. 훈련 말고 또 다른 거 혹시 뭐 있어요? 코너 점프. 아, 그건 그 뭐예요? 네. 네, 가볍게 이렇게 잡고 이렇게 코너. 아, 와, 이게 또 야 이거는 엄청나게 흔들림이 없어. 흔들림. 와, 굉장히 가볍게. 혹시 마돈니가 보여주실 만한 거는 없나요? 아, 마돈니 가나요? 네, 마돈니 혹시나. 마돈니 가나요? 마돈니 점프 뭐 없습니까? 무릎이 아파서 저는 점프를 잘 못 하시고. 앉았다 일어났다 하는 걸 외발로 세 방향으로. 어떻게요? 보통은 선수들이 이렇게 한 발로 외발 쿠션을 하다 보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앞으로 갔다가 이렇게 옆으로 갔다가 그리고 이제 뒤로 갔다가 이거를 네, 전 점프가 안 되는 대신 김아랑 선수가 이제 평창 올림픽 때 고글을 물고 이제 헬멧 쓰는 네네네. 모습이 좀 화제가 되면서 이번에도 이제 고글을 물고 좀 찍었어요. 여기 아. 네, 이렇게 약간 좀 못 보겠어. 똑같이 또 이렇게 좀 해주신 거잖아요. 아 이제 저 포즈를 할 생각이 정말 1도 없었어요. 근데요? 이제 사진을 찍어주시는 작가분이 이것저것 다 물려보셨어요. 뭐. 아, 많이, 메달도 물어보고 다 깨물어보고 장갑도 물려보고 했는데 이제 주변 스태프분들이 근데 김아랑 선수 그걸로 유명하죠? 제가 진짜 고글만은 숨기고 있었거든요. 아, 장비 저거. 중에 안 꺼내고 있었는데 괜히 의식해서 하는 것처럼 보일까 봐. 네, 근데 결국에는 이것저것 다 물려봤는데 고글이 제일 나았다 싶어서 저 아, 그거를. 신기한데도 오늘 촬영장에 고글이 있어가지고. 아. 네, 공교롭게도 이제 평소에 제가. 야, 이거는 뭐 사실 이제 대놓고 판을 깔겠다는 얘긴데요. 이렇게 해서. 와, 어떡하지? 자, 네, 그거를. 직관. 직관이라고? 네, 고글을 이렇게. 그거. 네, 이렇게 물고. 머리 이렇게. 아. 혹시나 저나 재석이 형한테 평소에 관심이 조금 있으셨나요? 아니면 관심이? 아 근데 뭐 그럴 수 있잖아요. 아니 뭐 관심 있겠어. 수도 있고 그냥 뭐 아닐 수도 있고 뭐 궁금했던 게 있을 수도 있고. 저는 유재석 씨한테는 아 뭐. 예전에 평창올림픽 끝나고 이제 다른 방송 같이 출연한 적이 있었는데 네. 유재석 씨가 손을 내미셔가지고 네. 저는 이게 악수의 뜻인가 하고 손을 잡았는데 알고 네. 보니까 그 숟가락 달라고 손을 내미시는 아. 뭐야? 언제? 아이고 주세요. 입동 옮겨본 분들이 너무 많아요. 아 그거 아직도 그 죄송하단 아~ 말을 이제서야.
아, 제가 죄송하네요. 그 미리 숟가락이요 라고 얘기했습니다. 아, 맞아, 소만 내리니까. 아, 제가 아 너무 죄송하네요. 그 김아랑 선수도 혹시 좀 그런 슬럼프가 좀 있었는지. 이번 올림픽을 준비하면서도 제가 좀 부상 때문에 좀 많이 쉬었어요. 많이 쉬면서 와 이게 과연 내가 준비를 한다고 될까라는 이 생각에 엄청 많이 있고 같이 훈련을 하고 싶고 하지만 몸이 안 따라주고 너무 아픈 날에는 진짜 눈물이 그냥 갑자기 빵 터지거든요. 그래도 국가대표라는 타이틀을 달고 올림픽에 뛰러 간다는 것 자체가 너무 행복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말도 못하고 혼자 꼭 참는 건데 그래도 참을 만해요. 괜찮아요. 저도 이제 사실 평창 동계올림픽 끝나고 나서부터 잔부상이 굉장히 좀 많아지더라고요. 그렇겠죠. 네, 나름대로 좀 스트레스 받고 좀 고민도 많이 했었었는데 좀 단순하게 생각하면은 그냥 이만큼 다쳤으면 그나마 다행이지 이러고 그냥 바로 그냥 재활하고 그러고 훈련하고 그냥 또 아프면 재활하고 훈련하고 그냥 반복의 연속이었던 것 같아요. 아, 놓고 싶다라는 생각을 해본 적은 없으세요? 아주 많았죠. 놓고 싶을 땐 좀 아주 많았던 것 같은데 그 상황에서 민정이가 약간 이럴 때일수록 좀 더 성적 내고 싶다, 자기는 더 잘하고 싶다라는 이 마인드를 듣고 저도 좀 울컥하고 버틸 수 있는 힘이 생기더라고요. 다들 좀 안 된다고 할 때 하는 거 되는 거 좀 좋아해가지고 조금 어렵지 않을까, 좀 어려운 상황 아닐까 해도 뭔가 더 보란듯이 하고 싶고 살짝 그런 생각 때문에 더 했던 것 같아요. 베이징 올림픽이 이제 본인에게 뭐 어떤 의미였는지가 또 좀 궁금합니다. 저한테 있어서 이번 올림픽은 희로애락을 다 겪었던 올림픽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희로애락을 국민분들이랑 함께 느낄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하고 감사한 올림픽이었습니다. 저에게 있어서 이번 올림픽은 감동을 주는 올림픽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우여곡절이 많게 힘든 시간 겪으면서 정말 힘들게 준비를 했는데 결국에는 저희의 좋은 모습을 이렇게 보여드릴 수 있어서 국민분들에게 그리고 저희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올림픽 같아서 네, 감동이라고 생각해요. 이빈 선수는요? 도전이었던 것 같아요. 네, 갑자기 개인 종목을 출전을 하게 되었고 계주도 정말 안 좋은 상황 속에서 훈련을 했는데 좀 포기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해서 시합을 임했기 때문에 도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에겐 처음이라는 경험이기도 했고 또 갑작스럽게 찾아왔던 거였는데 또 많은 분들이 도와주셨고 그런 과정에서 배운 거는 저한테 고스란히 남았을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좀 성장할 수 있었던 것 같아서 저는 성장이라고 생각해요. 저에게 이번 올림픽은 더 높이 올라갈 수 있는 발판? 비록 시합은 못 탔지만 거기서 배운 게 너무 많았어서 경험을 토대로 운동을 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나에게 태극 마크란? 제가 생각하는 태극 마크는 어려울수록 더 강해지는 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저희 이제 한국 쇼트트랙 대표팀이 정말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태극마크를 달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마지막에는 결국 웃으면서 끝낼 수 있었기 때문에 태극마크의 힘이 그런 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In Korea. 괜찮으세요? 와, 와, 너무 와, 진짜 빠르다. 그리고 네. 진짜 빠르네. 와, 너무 멋있다. 우와! 저거 너무 멋있어. 아니, 너무 멋있어. 우와! 우리한테
빙수 날려주시네. 예, 예. 오랜만에 빙수. 저 처음 맞아봐요. 와, 이거 위에까지 이렇게 올라오네. 차지라 선수 한 번만 더 빙수 좀 날려줄래요? 네네네. 네. 어, 우리가 피하지 말았어야 돼. 어, 뭔가 쏙 오길래? 네, 피하면 안 돼. 어, 온다. 온다. 맞아. 오! 오! 이야! 정신 바짝 차리게 되네요. 아, 오. 정신이 확 드네요. 야, 아, 우리 차준환 선수. 들어가실까요? Let's go! 네, 네 안녕하세요. 피겨스케이팅 선수 차준환입니다. 야 진짜? 아니 일단 저기 다시 한번 축하를 드립니다. 이게 저 사실 한국 남자 피겨 사상 5위. 이거 정말 대단한 거예요. 아 진짜 다시 한번 그거는 정말 경이로운 일 아닙니까 진짜. 엄청난 일이죠. 네. 아니 이제 일단 그 올림픽 마친 소감이 좀 어떤지. 어 일단 이제 평창 올림픽에 이어서 네. 두 번째 올림픽 출전이었는데 경기에 임하기 전에 좀 제가 생각했던 게 결과를 생각하기보다는 좀 과정을 좀 즐기자. 아. 내가 원하는 과정을 한번 만들어보자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그래서 더 결과가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아, 일단 제가 아, 네. 차준환 선수에 대해서 잠깐 소개해드릴게요. 차준환 선수는 8살에 피겨를 배우기 시작해서 15살의 나이에 4회전 점프에 성공. 이게 이제 아니 15살에 4회전 점프를 성공했어요? 네 아마 그때쯤. 첫 번째 점프를 이제 쿼드러플 살코를 깔끔하게 성공을 시켰어요. 그 좀 어떻습니까? 일단 처음 회전을 딱 성공했을 때 느낌이 좀 오던가요? 좋은 느낌이? 아무래도 느낌이 왔죠. 아 이거는 랜딩 잘 되겠다. 아 오늘 뭔가. 근데 사실 너무 짧은 시간이라 그냥 순식간에 지나가긴 하는데 그 느낌이 좋은 느낌이 나는 것 같아요. 그 저희도 이제 방송을 보면서 이렇게 뭐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이렇게 선수들이 돌아서 딱 착지해서 이렇게 뭔가 좀 빙판하고 붙는 느낌이 그때가 쫙하고. 예. 네. 네. 어, 그 느낌 보면은 저들도 막 소름이 돋거든요 진짜. 이번 그 쇼트 프로그램 음악이 팬분들이 그 좀 추천해 주신 음악이라고. 작년에 이 안무를 만들러 가기 전에 이제 도저히 어떤 곡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이제 그때 팬분들이 약간 메시지북 같은 걸 만들어 주셔서 거기다 이제 음악 그런 추천하는 것들 넣어 주셨는데 거기서 딱 그 음악을 찾고 너무 좋아서 이제 그 음악과 이제 믹스 매치할 수 있는 좀 곡을 찾았어요. 참 또 팬분들도 참 진짜 대단하세요. 네. 이 작품 하나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어느 정도 듭니까? 정말 완벽하게 완성을 한다고 생각을 하면 한 6개월 이상 걸리지 않나. 와, 이 한 곡을 위해서 6개월이요? 제가 지난 시즌 프로그램을 짜서 4월 달에 짜가지고 이제 올림픽까지 왔으니까. 아, 그러면 우리가 올림픽에서 본 그 작품이 그 4월에 시작을 하신 거예요? 네, 4월에 창작을 시작했던 거예요. 이야, 야, 그냥 그 곡 하나에 그냥 1년이 가네요. 야, 그럼 이 곡을 한 몇 번 정도 들었던 것 같아요? 오, 굉장히 그냥 진짜 많이 듣는 것 같아요. 이 곡을 짜러 갈 때는 비행기에서 자는데도 들었어요. 아, 진짜 거의 그 저 이 곡을 작곡하신 분보다 많이 들었어요. 그렇죠. 아, 그렇지 않겠어요? 아마 그럴 거예요 아마. 네? 이제 그 프리 경기를 시작하고 첫 번째 점프였죠. 4회전 점프인 쿼드러플 트러블 하다가 아 근데 이게 아 깜짝 놀랐어요. 진짜 너무 아프지 않았습니까? 엉덩이 뽀개진 줄 알았어요. 아니 그니까 아 똑같은 사람이구나. 아, 선수들은 그런 걸 뭐 벌떡 일어나서 하시니까 괜찮은가? 그럼 지금은 괜찮아? 지금요? 지금도 좀 아파요? 아 그러니까 경기한 지 좀 꽤 지났는데도 안 아플 수가 없죠. 아 근데 그렇게 아픈데도 어떻게 나머지 연기를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그렇게 잘하셨습니까? 사실 넘어지고 조금 화가 났어요. 아 왜요? 그냥 너무 연습 때 좀 잘 성공했던 점프이기도 해서 조금 화가 났는데 지금의 실수보단 앞으로 남아있는 것들이 더 크고 또 그걸 더 잘 해내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역시 이게 세계적인 선수라 달라. 근데 그 남은 동작들과 기술들은 다 완벽하게 소화했죠. 특히 차준환 선수의 트레이드마크죠. 그 상체를 뒤로 젖히면서 네네. 이게 이나바워라는 기술. 네. 많은 팬 여러분들이 이번에 차준환 선수의 애칭을 지어줬는데 이나바워가 너무 아름다워서 준나바워. 어떻습니까, 준나바워?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괜찮아요? 뭐가 특색 있네요. 준나바워. 아까 그러니까 너무 그 동작이 너무 멋있었어요. 특히 저 차준환 선수가 머리를 확 휘날리면서 그 뭐 옷도 또 약간 왕자님 같은 옷을 입고 약간 그 진짜 표정부터 모든 게
그 얼음 위에서 너무나 그 아름다운 한 장면. 예. 굉장히 좀 이게 점프하고 그랬더니 이 관객 입장에서도 좀 긴장이 많이 되잖아요. 그쵸, 그쵸. 근데 그 순간만큼은 뭔가 관객도 뭔가 녹는 그런 느낌. 네. 차준환 선수 경기를 보고 있으면 진짜 참 너무 잘생겼잖아요. 아, 진짜. 예? 이게 또 의상까지 또 탁 그러니까 약간 이런 것들이 딱 어우러지니까 약간 그 디즈니 왕자님이 맞아요, 맞아요, 진짜 빙판 위에서 약간 이렇게 날아다니는 느낌이 나요. 네. 그동안 저 입었던 의상도 좀 화제가 됐는데. 네, 한번 제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아, 이거 준비했군요, 네. 우리 조셉이. 아우, 야, 이거 봐봐요, 이거 봐봐. 아, 멋있어. 야, 아. I can show you the world, shining, shimmering, splendid. Tell me, princess, now when did you last let your heart decide? 이런 거 좀 약간 의도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 자연스럽게 좀 나오는 겁니까? 다 이런 거 저런 거 표정. 오,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죠. 같아요. 아, 너무 멋있다. 근데 저런 표정 아무나 한다고 멋있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알죠? 그렇죠. 형, 저. 저요? 네. 이거 좀 약간 소리 나올 것 같은데. 약간 좋아해요. 괜찮아요? 아련한 느낌. 진짜요? 누구 쫓아갔다가 못 쫓아간 느낌. 그 해외 갈 때 내가 이건 빼놓지 않는다 하는 뭐 음식이나 간식 같은 거 있습니까? 저는 에너지바를, 이거는 약간 루틴이에요. 시합 때 항상 에너지바를 하나를 꼭 먹는. 뭐 예를 들면 시합이 뭐 오후 6시다 그러면은 아침부터 그걸 이제 조금씩 조금씩 6시까지 먹어요. 아니 솔직히 에너지바 먹으려면 금방 먹는. 그걸 조금씩 먹어요? 한 입 먹고 또 이제 운동하다가 몸풀다 약간 좀 아 좀 허기가 진다 그럼 또 한 입 먹고 또 운동하다가 이렇게 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 하나 아. 하나를 가지고 하루를 먹는 거예요? 근데 하나를 가지고 하루 안에 다 못 먹고 놔둘 때도 있어요. 밤만 그럼, 먹을 때도 있어요. 그럼 그 다음날 먹어요? 뭐 그러든지 해야죠. 아니 에너지바를 그 요만한 거를 무슨 그거를 그걸 꼭 다 먹... 시합 때마다 그렇게 루틴? 그게 그러니까 뭐 여유가 없어서 그렇게 먹는 건 아니잖아요. 아, 아, 조셉! 아, 물어볼 수 있잖아요. 사실은 아직까지는 좀... 지금 그러면 또 전국에서 또 다 지금 에너지바 보내신다고 난리... 아니, 왜 정확히 얘기를 해주셔야죠. 지금은 뭐 코로나 때문에 그렇지만 관중석에서 막 인형 이런 거 오잖아요. 에너지바를 이제... 에너지바! 근데 이제 그만큼 평소에 이제 좀 절제하고 아... 자제하는 게 이제 습관화가 돼 있는 거야. 차준호 선수가 뭐 하나 갖고 못 먹겠어요. 먹으려면 뭐 몇 개도 먹지 지금. 한참 먹을 텐데. 왜냐면 궁금한 게 너무 많아요, 저는. 네. 진짜. 평소에도 저는 항상 피겨 스케이트 하시는 분이 차준호 선수 맞죠? 이거 쌍땅뽕 나오는 거. 이제 그만 하라는 얘기예요. 고마 해라 많이 먹었다 아가. 이거 하나만 궁금해요. 치킨을 되게 좋아한다 그랬어. 아, 그 치킨을 네. 드셨을 줄 알았는데. 치킨은 더 잘해야 되니까. 치킨 너무 좋아하죠. 근데 요 눈빛은 뭔가 아 이제 치킨 너무 좋아하지. 연락을 줘. 콜미 김미어 콜 베이비 베이비. 나는 준비돼 있다. 왜 나는 준비돼 있다. I'm ready. 예. 치킨 사회전 준비돼. 예. 치킨 사회전. 딱 이거 뜨면서? 이거 차준환 선수 나오면 일단 저 예상되는 그림이 그렇죠. 닭다리 두 개가 부딪히면서 가루 날리고 예, 날면서 닭이 피리릭. 예. 그게 이제 네. 오버랩으로 차준환 그렇죠, 선수와 그렇죠. 예. 약간 이런 콘텐츠 한번 예상을 해봅니다. 피겨스케이트는 몸무게가 굉장히 중요하죠. 아, 왜냐면 이게 또 점프를 하시고 하니까 좀 그럴 것 같아요. 아무래도 좀 몸이 가볍고 하면 또 점프도 더 잘 되기 때문에. 아, 그 고기에 소금도 안 치워 드신다고? 네, 원래 한 5, 6년간 소금도 안 치워 먹었었는데 네. 또 들리는 얘기하면 운동선수니까 또 땀을 많이 흘리잖아요. 그래서 또 어느 정도 염분이 필요하다. 그렇죠, 그렇죠. 소금 살짝. 아, 요즘 쳐. 살짝. 아, 요즘은 쳐요. 살짝 뿌려가지고. 아, 왜냐면은 이게 아무래도 선수들은 하나하나에 예민할 수밖에 그러니까요. 없어요.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기까지 내가 포기한 게 있다면 혹시 어떤 게 있을까요? 약간 일상, 그러니까 평범하게 좀 지내는 일상은 포기한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저는 대신 다른 것들을 얻은 것 같아서 사실 이런 거를 생각하기보다는 너무 그런 경험들이 소중하니까 그런 경험들을 더 온전히 잘 느끼면서 하고 싶은 생각이 큰 것 같아요. 만약 일주일 동안 훈련 안 해도 되는 휴가가 주어진다면 뭘 하고 싶으신지?
그냥 좀 쉬고 싶어요. 쉬거나 아니면은 가족들과 여행을 간다거나. 그렇죠. 그 준하 선수 뭐 하는 거 좋아해요? 저요? 네. 잘 모르겠는데. 그래도 뭐 이렇게 이제 뭐 맥주도 한잔 할 수 있는 나이니까 뭐 이렇게 뭐 치맥도 할 수도 있고. 근데 지금 보세요. 그 단백질 바를 쪼개 하루에서 먹는데도 요만큼이 남는다는데. 저는 사실 되게 지금 좀 더 뭐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미안했던 게 뭐 하는 거 좋아해요라고 했을 때는 그동안 훈련밖에 안 했기 때문에 다른 걸 할 수 있던 시간이 없으니까 선뜻 대답을 못 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네. 이게 또 어디 놀러 가고 싶으세요라는 질문에 대답을 하는 것도 많이 놀러 간 분들이 잘 아세요. 그렇죠, 그렇죠. 밥 먹는 것도 그래요. 약속 잡아서 아, 어디 가서 뭐 먹지? 하면은 많이 다녀본 분이 그렇죠. 야, 그러면 오늘은 여길 가자. 차준환 선수에게 지금 혹시 우리 그 저 저녁 식사 하러 어디 갈 거면 어디 좀 추천해 주실 만한 데 있으세요? 제가요? 네. 네. 저희 집 오실래요? 그러니까 아, 못한다니까. 아, 저 가도 돼요? 아이고, 진짜.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좀 예를 들죠. 아, 죄송합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 올림픽까지도 저희가 또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앞으로도 차근차근 또 여태까지 한 대로 한다면 더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보통 그 피겨 선수의 어떤 예, 전성기로 볼 수 있는 그 나이는 한 몇 살인가요? 남자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20대 초중? 정도면 초중반? 아, 네. 근데 올해 하는 선수들은 뭐 20대 후반까지도 하는 것 같아요. 이게 사실 종목마다 뭐 약간의 차이는 있어도 한참 가장 절정이고 전성기인 그 나이가 사실 막 길 수 없잖아요. 한정, 그렇죠. 예, 한도 끝도 없이.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사이에 진짜 모든 것들을 쏟아 넣어서 경기에서 그런 것들을 표현을 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알고 보면은 뭔가 그 경기의 그 모습이 예, 마음이 좀 울컥하네요, 진짜. 내가 생각하는 올림픽 정신은 땡땡땡이다. 뭐뭐뭐다. 올림픽 정신이요? 즐기는 마음. 그러니까 사실 그 올림픽에 나와서 경기를 한다는 것 자체로만으로도 정말 사실 너무 소중한 시간이고 기회잖아요. 그래서 좀 더 즐기는 마음으로 보내면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예전에 이제 좀 약간 좀 늘상 메달을 못 담은 선수들이 그렇죠. 막. 예, 뭐 본인 스스로 막 고개를 숙이고 아 진짜 그럴 때 진짜 너무 마음 아팠거든요. 예, 선수들 잘못한 게 아닌데. 아, 그럼요, 진짜. 최선을 다했잖아요. 예. 근데 요즘은 뭔가 이렇게 선수들이 경기 자체를 이 어떤 그 중압감과 긴장감을 나름 즐기면서 예, 이런 게 참 굉장히 좀 달라진 것 같고 그래서 더욱더 올림픽을 예전보다 더 좀 마음 편히 볼 수 있는 네. 예, 너무 우리가 메달에 집착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게 좀 돼가는 것 같아서 맞아요, 참 맞아요. 기쁩니다. 네네네네. 예. 사실 순탄하지만 않았어요. 너무 힘든 순간도 많았고 사실 좋아하면 더 힘들잖아요. 똑같은 것 같아요. 너무 좋아하니까 이 스케이팅을 너무 좋아했고 좋아하고 있고 또 이 스케이팅의 모든 것을 쏟아붓고 있으니까 그만큼 힘듦도 더 커지지만 그렇기 때문에 즐겁게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좀 더 웃으면서 그러니까 힘들지만 좀 더 웃으면 좋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두 번 연속 출전한 또 올림픽인데 소감을 좀 한마디 좀 해주시죠. 평창 동계올림픽 이후에 엄청 많은 국민분들께서 저희를 응원을 해주셨는데 그러니까요. 네, 그런 저희가 올림픽에 다시 서는 모습을 또 보여드릴 수 있어서 되게 뜻깊은 올림픽이 아니었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섯 명 멤버 변함없이 같이 네. 출전하게 된 게 너무 영광스럽고 네. 또 4년 전 모습처럼 이렇게 두 분을 뵐 수 있어서 너무 영광스럽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 선수들이 8일 동안 총 9번의 경기. 그러니까 매 경기마다 이게 뭐 치열한 접전이었습니다만 그중에서 또 한일전이 그 좀 부담이 컸을 것 같았는데 좀 어떠셨는지. 올 저희 팀 자체가 대회 때 별로 안 떠는 편이거든요. 네네. 근데 평창 때는 진짜 심장 튀어나온 줄 알아가지고 하기 전에 명상하고 들어가고 막 이랬었는데 이번에는요? 이번에는 근데 이제 저희가 가기 전부터 이게 올림픽을 생각하지 말고 평소 대회랑 똑같이 생각하고 들어가자. 그 한일전이라 생각하지 말고 좀 그냥 한 게임 한다고 생각하자라고 많이 계속 생각하고 들어왔던 것 같아요. 다른 날보다 조금 더 집중도가 많이 높았다고 저는 생각이 들었고 멋있는 샷들이 많이 나와서 맞아요 맞아요. 이제 카페를 가면은 경연이 별명도 생길 정도로 알죠. 네, 예. 많이 유명해졌더라고요. 아이스 아메리카노 경이라고 예.
예, 한마디로 그냥 테이크아웃으로 그냥 그렇죠. 한꺼번에 그냥 시원시원하게 하니까. 아, 아이스 아메리카노 김경애예요. 앞으로 카페 가면 아, 아메리카노 경애. 예, 이렇게 뭐 이런 것들이 좀 나왔는데 요거 좀 들어보셨죠? 네. 이걸 만들어낸 사람들이 너무 신기한 거예요.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네. 진짜 네. 센스 있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진짜 저희는 지금까지 컬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진짜 똑똑하신 분들이 많구나. 그래서 카페를 가보신 적 있습니까? 갔다 와서? 아, 아직 못 갔어요. 아직 못 가. 아, 가보셔야 되는데. 김경애요? 또 하면 거기서 그냥 바로 이상하게 보는 거 아니에요? 김경애요? 김경애입니다. 근데요? 주문하세요. 제 샷 주세요. 네, 무슨 샷이요? 뭐 맡겨놓으셨나요? 팀킴의 그 헌정곡을 만든 미국 가수분이 계세요. 평창 올림픽 이후에 이제 팀킴의 감동을 받아서 뮤비까지 만들었다고 하는데 노래 제목이 영미. 혹시 이거 들어보셨습니까? 네, 들어봤어요. 들어봤어요? 네. 그 선수분들이 이제 컬링을 시작한 이유가 은정 씨가 이제 고1 때 방과후 활동으로 컬링에 관심이 있었고 선생님이 이제 친구를 데려와라 해서 함께한 친구가 이제 영미 씨. 어떤 면에서 영미 씨가 좀 이렇게 컬링하고 어울릴 거라고 생각을 하시고 데려오신 거예요? 처음에요? 네. 처음에 그냥 눈에 보이는 친구가 영미였는데. 그때 영미는 뭐 하고 있었습니까? 이제 종이 딱 쳐가지고 수업을 시작하는 시간이었어요. 예. 영미가 바로 앞에서 의자를 급하게 열고 거기서 앉으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야 영미야 컬링할래? 이러면 응? 이래가지고 아, 뭐 생각도 안 해보고 그냥 웃는 거예요. 그냥 할래? 하니까 아 그래도 두 분이 단짝이었으니까 그런 얘기가 오간 거 아닙니까? 어. 단짝이었나? 이제 같이 노는 아. 그 무리에 아. 저희가 둘이가 친구가 있었어요. 아. 뭐 어떻게 보더니 지금은 단짝이 됐어요. 뭐 그때는 같이 알았어. 그러니까 이제 언니가 이제 컬링을 하니까 경혜 씨가 심부름 왔다가 네. 어 가니까 그 조그맣게 리그전을 하고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아, 경기를 하는 걸 보니까 너무 재밌어 보이는 거예요. 어. 그래서 어 그럼 나도 해보고 싶다 이랬는데 옆에서 어떤 선생님이 니도 하려면은 친구들 데리고 오면 된다 이래가지고 그다음 학교 가가지고 이제 적었죠 컬링 할 사람. 근데 그 중에 한 명이 이제 선영이가 자기가 한다고. 운명적으로 어떻게 보면 좀 끌린 게 있네요. 그렇네요 진짜. 예. 앞으로의 목표를 좀 한번 좀 여쭤봐야죠. 앞으로의 목표가 좀 어떤 목표가 있으신지. 목표요? 네. 어, 저 일단 베이징 올림픽이 끝났기 때문에 또 이제 이태리 올림픽을 준비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또 그 가는 길 안에 작게 작게 저희가 대표 선발전이든 어, 세계선수권 대회든 최선을 다해서 임하다 보면 이태리 올림픽에 또 한 번 더 서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참 또 그날을 한번 또 한번 기다려봅니다. 나에게 태극 마크란? 저한테 태극 마크는 우리 팀 팀킴이다. 어. 왜냐하면 제가 처음 국가대표 됐을 때도 예, 다 같이 국가대표가 됐었고 저의 마지막 국가대표까지도 우리 팀과 함께일 것 같아서 그렇게 생각했어요. 어. 사실 우리는 이제 진짜 이렇게 대표 선수가 진짜 실제 쪽으로 그렇죠. 대본적으로 없기 때문에 네네네네. 태극 마크 다셔도 돼요 사실은 지금 바로 내가 지금 태극기를요 아, 여기다가 정장 아, 이상하지 위에다가... 않을까요? 다음 주부터 여기다 태극기를 이쪽부터 여기다 태극기를 어? 어, 야. 어, 야. 어. 어 됐다 이거 어. 야 이거 뭐 야 달라지는데요 고맙습니다 앞으로 대한민국 진짜 개그맨으로서 예능인으로서 더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 올림픽에서 메달 따는 모습 뭐 이런 거를 그 하늘에서는 보고 있겠지만 실제로 못 보여줘서 그게 좀 어디가 없는데 이제는 너무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날 줄 알았는데 그냥 옛날부터 아빠랑 그 스포츠 채널 보는 걸 엄청 좋아했었는데 아빠 나도 뭐 올림픽까지는 아니겠지만 그냥 세계무대 가서 뭐 메달도 따고 한번 해보겠다 그런 얘기를 했었던 것 같아요. 자랑하고 싶은데 자랑할 곳이 없는 거? 그냥 이게 슬픈 것 같고